흔히 고전이란 단어를 웃기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물을 마실 사람은 수원지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물을 떠다 누군가에게 팔려면 수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작법 이야기 궁극의 플롯. 오늘은 이야기 스토리의 세계에 조금만 발을 디뎌본 사람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단어, 반드시 한 번은 듣게 되는 원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원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37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롯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권혁주입니다. 네. 유승진 작가님 소리가 약간 작아졌네, 다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거의 한 달 만에 만나죠? 예.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갑자기 그 사이에 여름이 되었고요. 갑자기 그 사이에 김태권 작가님 팬이 늘었습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걸로는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는 팬을 보유하신 진행자는 김태권 작가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개그의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저는 영문을 알 수 있어요. 왜 인기가 올라가는지는 알 수 있겠는데 적어도 그게 개그 때문은 아닙니다. 아, 왜죠 그러면? 그 노력이죠. 아, 노력. 웃기고자 하는 그 노력과. 아, 그리고 이게 캐릭터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갯모애의 그 미학.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매력. 능력자가 못하는 게 있을 때 매력이 터지죠. 그러니까 다 웃기는데 딴 걸 잘 못한다는 건가요? 아는 게 너무 많고 지식인이고 많아도 멋진데 개그를 못하니까 매력 있어. 너무 뻔뻔하게 계셔가지고. 아니, 매력과 개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지금 예. 당연하죠. 둘 다 가지시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들의 근황을 나누기 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팟캐스트가. 그렇죠. 이름이 바뀐 다음 첫 녹음입니다. 맞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부스 밖에는 여전히 공민우 PD가, 공민우 작가님이 와 계시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CKMC 팟캐스트였는데. 그렇죠. 원래 CKMC 팟캐스트가 가칭이었죠. 예, 가칭이었고. 그렇기는 한데. 네. 왜 하필이면 바꾼 게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신 권혁주 작가님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예, 저희 스쿨에 계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그냥 이종범의 뭐 웹툰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아 맞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제 말은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나 이거나 왜 이종범이냐라는 거냐. 그냥 거죠. 이종범이 여러 가지로 속상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저희 네 명의 진행자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지 않다라는 제 판단을 했고요. 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블로그도 가보고 트위터도 가보고 하는데 네네. 아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그나마 가장 열심히 홍보할 것 같은 사람. 이 이종범 작가님이라는 네.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절대로 이 팟캐스트는 저의 팟캐스트가 아닌데요. 내 이름을 걸었으니 안 되면 내가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 잘 알겠습니다. 되게 권혁구 작가님 눈빛이 되게 그 날카로웠어. 네. 네가 죽어라. 그러니까요. 그런 눈빛이었어요. 책임전가 이름을 걸어라. 이름을 걸어라 차라리. 알겠습니다. 10화까지 들으신 와중에 11화부터 갑자기 팟캐스트의 큰 제목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알맹이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작법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언제나 저희 팟캐스트는 네 사람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아 근데 제가 네. 한 가지 좀 주목할 거는 네. 이름을 바꾼 뒤에 네. 저희 팟캐스트가 계속 순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왜일까요? 기분 탓인가요? 예전에는 업데이트를 했을 때만 순위권에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름 바꾼 뒤로는 그냥 계속 순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예, 네, 제가 봤는데 순위권이라고 하시는 그 순위권이 되게 그 높은 숫자의 순위권이던데요? 뭐 그 순위권은 순위권이죠. 대기권이 그쵸. 넓은 것처럼 순위권이란 말도 그쵸. 사실은 뭐 100위, 위 뭐 한 400위도 순위권이죠. 그지 않나? 그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잠수에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아, 심층에서 네. 표층으로.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줘야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녹음 해주지 않아도 일단 수면 위에 있다. 아 수면 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가면 제 개그에 웃어줄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별 정도에는 있겠죠. 그 우주에도 송출해야 돼요 방송을. 아 근데 진짜 이쯤 되면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 안 가지 않아요? 농담인 태권 작가님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그를 해도 안 웃긴 게 이 정도가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웃기려고 한 얘기 같은 거죠 이제. 근황 얘기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김태권 예. 작가님 진심이라고 하신다면 예예. 웃기고 싶은 열망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일단 진행을 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본 적 없는 거야. 저의 근황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근황거리가 많아요. 일단은 유승진 작가님이 선비 유승진 네. 작가님 자기의 캐릭터에 몰입했어요. 몰입해갖고 오늘 오시는데 어디 옛날 그 퇴마록에 나오는 무슨 선인 무슨 도인들이 입는 그 광목 천으로 만든 것 같은 이상한 도복을 입고 왔어요? 저 정도전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옷이 두루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루막인가? 그 정체가 뭡니까? 그 옷이. 그러니까 그... 일코라고 하기에는 일반인 코스프레가 아니라 일상 속의 코스프레. 아, 그렇죠. 아, 무슨 거예요? 그 제품명은 가디건이라고 돼 있는데. 가디건. 가디건 아니야. 그게 어디가 가디건이에요. 도복인데 도복. 아, 제가 이거는 꼭 제가 사진으로 인증해서 진짜 인증해야 돼요. 저희 CKMC 팟캐스트 공식 트위터 혹은 블로그에 같이 그러니까 인증샷을 올리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걸어오고 있는데 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뭔가 이 펄럭펄럭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풍 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창파오라고 하죠. 그 중국 이런 옷이라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길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 옆 트임 있는 그런 옷을 아 그건 치파오고 아 그건 치파오군요. 죄송합니다. 그걸 내가 나는 입을 수가 없고 저의 취향이 나왔네요. 창파오 창파오랑 그 아니면 그 소위 그 황비용이 입고 다니는 옷 그 아. 마과라든지 마과라 불러요. 그 또. 약간 이제 할 때 이제 야, 역시 펄럭하면서 하는 그, 네. 다리 사이에 네. 있는 거 옆으로 치울 수 있는 치우고 이제 뭐 발차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마과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때 좋은데. 다리 펄럭할 때 카메라가 밑에서 위로 올려잡으면서 그 컷을 넣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고수들이 네. 먼지가 팍 이러면서 그런 옷이랑 그 일본의 그 저기 하오리 하오리 그 신손조라든지 이런 애들 예. 아. 갑옷 위에 입던 그 짐바오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튀어 있고 앞에 튀어 있고 뭐지 뭐 짧은 소매가 넓고 네. 아. 가마꾼들 그런 느낌 그런 이제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좋아해서 입고 다닌 적이 있는데 네. 말할까 그런 제품의 옷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왜냐면 몇 년 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구하기 힘들까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실만 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입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편해요. 아, 그렇죠. 편하게. 네, 체온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시원해요. 예를 들어, 에어컨 바람. 솔직히 편하고 시원하게 그렇지만 벗고 다니는 게 최고죠. 근데 왜 입겠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합정역에서 벗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는데 정말 도사 같았어요. 입고 멋있었어요. 나갈 일이 없었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아 오늘 계십니까? 계시. 박수를 언제 사셨는지. 산지 2주 만에 처음으로 입고 나왔어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화가 분들은 새 옷을 사도 입고 나갈 일이 참 막막합니다. 맞아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요. 맞아요. 이거 참 슬픈 부분입니다. 2주 전에 산 옷을 오늘 처음 계시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은 꼭 인증을 해주셔서 그 권혁주 작가님이. 제가. 트위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그 조리돌림이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좋은 건 나누자. 아, 이런 옷이 있다. 아, 그래만 보고 즐거워보자. 가디건. 이건 제가... 가디건이라고 팔더라. 아, 제가 가디건은 네, 원래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그 도복 같은 그 가디건을 입으시고 반바지를 입으셨어요. 반바지를 입고 네. 네,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아, 되게 그 비주얼적으로 유니크해 보이는 일상이죠, 일상.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밀어붙이시면은 약간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괜찮으면 송년회도 이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조금 춥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제 예. 난방을 해주니까. 예. 이거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이제 이게 역할놀이의 끝에 오는 코스플레이어 뭐 아.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요. 저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전 찬성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작가님스러워요.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그 갓 예. 갓 같은 건 언제 사요? 갓은 어디 거 갓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옛날에 뭔가... 친구 결혼식 때 전통 결혼식 하는데 갓을 쓰고
촬영을 했는데. 아, 진짜 어울린다. 김태권 작가님 완전 어울려. 그거를 진짜 저승사자 같은 책에다가 거. 넣고 오마이갓이라고 밑에 쓰자라고 했다가 출판사에서 난색을 표해서 못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거 하면은 그래도 웃으실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사진으로 보면은 피식할 수 있어요. 네, 오마이갓까지 이제. 뭐 거기까지 하면은 그 활자를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공사체로. 조심스럽게 웃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김태현 작가님 프로필 사진 항상 이렇게 그 뭐죠 이게 목에 두르는 갑자기 생각했네. 목도리라고 목도리. 목줄이 어려운 단어. 목줄. 목줄. 아니 장르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후라 마후라. 네. 머플러. 네, 네 머플러를 항상 하고 프로필 사진 찍으시던데 그게 컨셉 아니셨나요? 겨울왕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약간 어린왕자 같은. 아니요 겨울. 아. 그냥 겨울에 찍어서요. 아, 예. 아. 어린 왕자까지는 아니고요. 파마를 해봐야 됩니다. 분위기 그건. 되게 좋았어요. 지금 갑자기 김태권 작가님으로 넘어왔는데 유승윤 작가님의 그 옷에 얽힌 근황은 끝입니까? 아니 옷만인가요? 근황은 딴 거 없어요. 아, 다른 근황도 있을 수 있잖아? 근황이 네. 아마 저번 달 저번 녹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맞아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채운 이제 그 그때 못했던 일을 채우려고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메꿔져요. 보통 이사를 하고 나면 네.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이사 간 직후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만드는 그 파트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일해야 되니까 네네. 책상부터 쫙 해놓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 쉬어야 되니까 소파랑 TV부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책 장이 제일 그렇죠. 첫 번째 그거랑 그다음에 악기 네. 그 순서로 가요. 마지막에 이제 작업. 아. 그런데 이순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사하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돼요? 재밌는 질문이다. 일단은 작업이 제일 우선이고요. 야 역시 선비 달라요. 저 역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일정이 하나가 밀리면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야 역시 선비 달라요. 일단은 저 뭐 신티크라든지 이런 걸 다시 위치 잡고 그리고 이사할 때 제가 그 TV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겸 책장이 있는 물건을 큰 밥 먹고 샀어요. 네. 거실에. 그래가지고 책장이 있고 TV 다이가 있고 아, 책장이 네. 있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물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꽂기 시작하는데 네네. 당시에는 이사가 급해가지고 그냥 대충 꽂았는데 지금은 이제 컨셉을 잡고 꽂는 거예요. 아 일하기 싫을 때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책 꽂이자고.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색깔별로 꽂잖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저는 파트별로 꽂더라고요. 예를 들어 포천을 취재했을 때 책 한 칸. 아 역시. 해동총화 했을 때 한 칸. 도문대장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아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아 그래도 책이 그래도 책장을 꽂을 만한 정도의 양이 좀 되는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지다. 나중에 그 인증샷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작가님들 막 한 번씩 루리앱에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올리듯이 저도 해야지 하는데 이 정리가 지금 안 끝나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끝나는 대로 제가 파트별로 일단은 작업하는 것이 최우선 그렇죠. 세팅은 네. 책 꽂이 정리는 그 파트별로 내용별로 네. 좋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지. 권혁수 작가님은 이사를 했다. 네, 상상을 저도, 해보시면 저도 지금 유승진 작가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네. 저도 항상 그 작업 때부터 정리를 합니다. 일꾼, 컴퓨터부터 일꾼들 네 키보드랑 네 컴퓨터가 딱 세팅이 되고 스팀을 켜요. VR을 세팅하고 아 저는 약간 컴퓨터 일하는 컴퓨터는 오락을 설치하지는 않고요. 그게 중요 설치기 전에 그게 바이러스 한번 걸려가지고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뭐가 나도 모르는 파일이 계속 다운로드되면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은행과 게임 두 가지가 문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책꽂이 정리를 한다면 아, 책꽂이 무슨 기준으로 하시느냐? 저도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상의 파트별로 그렇죠. 이건 뭐 했을 때, 뭐 뭐 할 때 만화책장 하고 싶은 것들 만화책장은요? 만화책들 되게 많이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만화책장은 그 아무래도 자주 읽는 책과 자주 읽지 않는 책 그리고 친한 사람의 만화책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이 정도로 구분. 나랑 비슷한 사람 처음 봤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있지 않나요? 일단은 뭐 저기 좋아하는 작가의 그 집 예를 들어 뭐 아다치 미츠루 네. 쫙 깔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작가별로 모아놓는 게 기본인데 다 모아놓고
나랑 친한 작가들이 가까이 있죠. 멀리 있는 그 작고지에는 좀 안 친하거나 모르는 작가들. 그쵸. 예를 들면 뭐 슬램덩크 작가 전혀 모르거든요. 뭐 기생수 작가님 전 네. 모르는 사이니까 맞습니다. 저쪽 끝에 있죠. 좋아하는 순으로 꽂았다가 요즘 바뀌었어요. 김태곤 작가님은 이사를 간다. 완전 뭐부터 정리합니까? 제일 궁금해. 저는 일단 무슨 보따리? 저는 일단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네네. 아 이거 웃겨야 되는데 또 안 되네요.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응했잖아요. 나 지금 되게 아 그렇구나. 아, 왜 이런 분위기죠? 왜 이런 분위기죠 지금? 납득했어요 전 그냥. 네, 일단 전 옮길 때 비싼 거부터 설치를 하는데 비싼 거부터 설치하면 컴퓨터기 때문에 역시 작업용 결국에는 작업부터 하는 거죠. 비슷하네요. 근데 기준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한다기보다 비싼 거부터 먼저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가격대로 하는 것도 신선해요. 이사를 아니,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막 문진류가 막 아니요 그것도 거야? 책도 그렇게 비싼 서책. 책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왠지 막 히라버 원전 이런 거 있잖아요. 히라버 원전은 더 안 비쌉니다. 진품 명품 이런 게 네. 나왔던 거 있잖아요. 코란도 있을 것 같아. 그 스크롤 이런 거. 코란도 안 비쌉니다. 아 있으세요 진짜? 야. 코란 번역본도 나와 있어요. 꾸란 그 원서 같은 거 안 비싸요? 그게 전도용이기 때문에 아 싸야 되는구나. 비싸게 보급을 안 합니다. 근데 예. 그 당시 실제 꾸란 같은 경우에 그거, 그 자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하게 되면 아마 제가 그걸 제일 먼저 옮기겠죠. 제일 비싸니까. 아 가격대대로 간다. 여전히 나는 원칙은 가격대. 알겠습니다. 유신진 작가님의 그 이사 후의 근황 덕분에 재밌는 얘기를 나눴는데 네. 동시에 김태권 작가님에게도 중요한 근황이 있어요. 아, 제가 참 좋아하던 그 머리 스타일 어디 가시고 아. 머리를 확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멀쩡한 사람이 돼서 다들 오늘도 나오는데 훈남이에요. 뒤에서 보시고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반인 코스프레. 네, 일반인 코스프레. 진짜 일반인 같죠. 네. 그 유승진 작가님이 옷으로 일반인에게서 한층 멀어지셨다면 김태권 작가님은 한층 가까워졌어요. 제가 그 전까지 머리가 V4 벤데타. V4 벤데타 머리였죠. 네. 근데 지금은 왜 자르신 거예요? 아, 사실은 KBS에서 V4 벤데타 관련해서 무슨 녹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KBS요? 아, 그 책프로에서 네. 패널로 나갈 일이 있었는데 캐릭터가 겹치면 안 되니까 머리 잘랐어요. 아 그냥 정말? 나가면 소개할 만화의 주인공을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까봐. 만화가가 만화 얘기하러 가는데 머리도 그렇게 하고. 사실 그냥 그거보다도 얼굴 자체가 너무 좀 추레하다 그러나요? 그래요? 예. 아니요. 그 머리를 한 채로 보면은 사실 근데 진짜 잘생긴 사람도 그 머리를 하면은 보기 민망한데. 아닙니다. 잘생기면 안 민망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잘생겨도 그 잘생긴 사람도 잘생기게 깎으면 더 잘생기겠죠. 그럼요. 네, 아, 그 그렇네요. 맞네요. 그 머리는 좀 심각합니다. 그 예전에 하시던 머리 정식 명칭은 뭐였나요? V4 밴드다. 진짜로? 아닌가? 아, 사실은 동네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네네. 동네 미용실에서 어머님이 싸게 잘라주셨는데, 아니, 저희 친어머니 말고요. 네네네. 싸게 잘라주셨는데, 그냥 그 동그랗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깎고 와서 집에 보니까 그, 양송이 구울 때 이제 안에 물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동그랗게 해주셔서 너무 웃긴데 양송이도 너무 웃겨. 양송이. 그래서 양송이 뒤집어 놓은 것처럼 돼가지고 아 이게 뭐야 하고선 좀 길면 낫겠지 했는데 네네. 양송이 밑으로 이제 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셨던 그 V4 벤데타 머리가 네네네. 된 겁니다. 아, 진짜 인상적이네요. 작가님 이런 것만 해주세요. 기모아서 개그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좋아요.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말고. 아니 이건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근황 토크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자고로 축구 선수들이 하는 슛 중에 제일 고난도의 세련된 슛이 러닝 슛이라고요. 달리고 있는 자세 그대로 슛이 나갑니다. 그거 아무도 못 막아요. 기를 모아서 웃기지 마시고 이게 참 좋아요.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좋네요. 저는 승부차기로 골을 넣을 거예요. 언젠간 하고 말 겁니다. 권혁주 작가님의 근황은 어때요? 예, 저는 이제 학교 얼마 전에 이제 종강했고요. 네네네. 예. 저랑 같이 있는데 먼저 종강하셨어요? 그렇죠. 전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저 이번 주까지 이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기말고사 아주 네. 기간이고요.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세이브 하셔야죠. 그러니까 게임 세이브. 아. 성적 처리 저장하고 네. 지금 저희 근황은 정말 요즘에 정말 정신없이 저처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막 침대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대충... 꿈틀꿈틀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내 아내님 보고 아니 뭐 무슨 뭐 되게 낯선 느낌이었어요. 어쨌건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준비한대요. 잘 준비 꿈틀꿈틀 그래서요. 다시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 그거다. 나는 한 글 생각해 보니까 잘 준비라고 잡은 적이 없구나. 아. 잘 준비라는 게 뭐죠? 개념 정리부터 해주세요. 그냥 이제 자야지 하고 눕는 거죠. 어. 그럼 연재하다가 저는 아, 연재하면서 한 번도 자야지 해서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쓰러져서. 그렇죠. 그냥 언제 언제 잠들었지? 작가의 모습. 그렇게만 잡았지. 작품 중에 쓰러져서. 그렇죠. 네, 언제 이제 좀 그만 자야겠다 하고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실제로 지금 잘 준비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네. 제가 한번 체험해보고 놀란 기억은 있어요. 너무 내가 막 사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에게 미안한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그 한참 그때 웰빙과 참살이라는 이름을 단 기사가 막 홍수같이 폭발할 때였는데 어딘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 의식을 만들어봐라. 예를 들면 식사를 하기 전에 요리를 하듯 잠을 자기 전에 잘 준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뭐 아침에 티타임을 갖는다거나 이 의식을 만드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전에 목욕을 하거나 자기 전에 맥주를 먹거나 하는 그런 잘 준비 잘 준비라는 목록을 잠깐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사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일상을 영유하는 거구나. 자기 전에 마감하고 잘 준비 마감.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기 전에 30분 독서하자. 아 그거 진짜 스탠드 갖다 놓고 하는데 하드 모드에 이지 모드. 자려고 잔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독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는 자기 전에 육아 일기를 조금씩 쓰는 거를 3일차밖에 안 됐습니다. 아, 3일차요? 아직 안 될 거예요. 육아 일기 어때요? 졸려 죽겠죠. 실제로 그 육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해상도로 자기 아이를 보게 되니까 예.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된다면서요. 그렇게 쓸 게 많다 그러시던데. 쓸 게 너무 많아 사실은 쓰기가 힘들죠. 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를테면은 그 육아일기 쓰려고 그러면 점심 아침 점심 저녁에 뭐 먹었는지가 아 점심은 어느 집에서 먹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기억이 나는데 그 새끼 뭐 먹었고 애가 먹으면서 뭐 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다 그거 하나하나가 재미는 있는 거예요. 그때 얘가 어떻게 웃었고 네. 뭐가 싫었나 보다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나 보네요. 얄미운 짓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써놓고 나면은 네네. 플롯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어놓고. 그렇죠. 플롯하고 똑같은 게 이게 다 써놓고 나면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뭘 자르고 뭐를 넣어야 되나 하는 걸 항상 또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원 작가님 육아일기 정말 궁금합니다. 꼭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육아,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일상 같은 것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상툰 보는 이유가 다 있고 육아툰, 결혼툰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게 맞아요. 누구나 하는 건데 작가가 볼 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캐치되는 게 있어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궁금해요. 그 처음 근데 진짜로 뭐 먹였는지 그런 것밖에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이토준지 작가 아시죠? 네. 소용돌이와 그 아무튼 기괴한 작가. 고양이. 그 정말 좋아요. 네. 네. 요넨무. 이토준지가 집사로서 고양이 기르는 만화를 그리는 요넨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의 눈에 있어서 고양이와의 생활은 이렇구나. 진짜 골 때리거든요. 그 일본 출판사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중대 발표 이런 거. 거의 이제 애니화 발표한다거나 아, 예. 뭐 게임화하기 직전에 이제 뭐 예, 예. 중대 발표 이런 식으로 띄우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토준지 작가님 최근에 이제 중대 발표 내 있길래 뭐였어요? 뭐지 했는데 사람들이 요렌부 이거 내라 요렌부 이거 내라 근데 뭔지는 아직 저도 못 들어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매니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 저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그 요넨무에 나오는 이토준지 작가님 자켓랑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진짜 비슷하다. 잠깐만. 거기서 그 고양이한테 무시당하고 윽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죠. 닮았다고 저하고. 김태곤 작가님 은근 닮았네요. 전 지금까지 이토준지 하면 무조건 하일권이었거든요. 하일권 작가랑 되게 닮았어요. 근데 보니까 또 하일권 작가랑 김태곤 작가님도 장르가 같아요.
일단 갓을 씌워놓으면 바로 선비보단 저승사자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오마이갓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하일권 작가가 저승사자의 낯빛이라면 김태관 작가님은 말 그대로 백면서생 아. 하예요. 하에서 딱 정말 서책에 파묻혀 있을 것 같은 이미지예요. 친구들이 중인 역관 것 같다라는 얘기죠. 중인 역관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방을 떠올려. 아, 이방? 어차피 중인에서 안 올라가요. 자, 신분의 한계가. 이방 쪽이 돈은 더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을 바꾸고 처음 녹음하는 방송에서의 첫 근황들. 굉장히 난잡합니다만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권혁주 작가님의 캐릭터입니다. 아, 제 캐릭터요. 제가 지난번에 권교수라고 해주셨죠. 네, 네, 아시겠지만 현대인들이 보통 살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거나 실망하는 걸 많이 감추고 살잖아요. 예. 적당히 감추고 삽니다. 근데 지난번 녹음 때 권혁주 작가님의 그 대실망 표가 너무 적나라했어요. 내가 권교수 하는 순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꿈에서도 나와요. 말풍선 보이는 줄 알았어요. 실망 이렇게. 그래서 내가 권혁주 작가님 꿈 보세요? 가끔요. 분위기를 그쪽으로 한번 또 애틋하죠? 돌아가보고 이게 꼭 캐리커처 같아요. 색스폰 소리 한번 나와주시면.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서 나를 권교수로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아, 저희 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아, 저희 어머니만 저를 그냥 생뚱맞게 그냥 혁주야 부르면 되는데 권교수. 그러니까 아, 지금 말씀은 어머님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캐리커처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느낌이라고. 아, 되게 화가 나신 느낌이었어요. 네. 아직 안경 벗었어요. 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캐릭터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그건 그렇죠. 특징을 딱 잡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 그래서 캐리커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주로 잘 그리거든요. 맞습니다. 딱 보자마자 특징 잡아서 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은 싫어하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권혁주 작가님에 대한 그 고민만 해요 요즘에. 아. 근데 요즘 형 생각만 한다 진짜. 권기자 어때? 권기자. 기자. 옛날에 그 날카로웠던 시절이 있어. 제가 이번에 성격이. 새로 느낀 건데 아, 이정범 작가님이 저를 상당히 좋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새삼포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얘기를 조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권석희라고 했다가 형한테 엄청 권혁주 작가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지능적 안티라고. 그쵸. 권석희. 제가 권혁주 작가님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그건 조금 그래요. 이것도 생각했어요. 문학 청년으로 갈까? 아. 문청 권혁주. 왜냐면 권혁주 작가님이 지금 같은 이 팬더 모양의 몸체를 하기 전에 옛날에 문학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제발 팬더에서 한해서 규정해주세요. 그러니까 팬더의 외형 속에는 문학 청년이 있는 거죠. 아. 그 슬림하던 시절 책을 읽고 있는 20대의 권혁주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멋있거든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기억은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해서 권혁주 작가님의 캐릭터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들 슬림하긴 했지만 그래도 권석희까지는. 네, 알았어요. 권석희까지.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지능형 안티라니까요. 알았어요. 자 이제 권혁주 작가님의 캐릭터 제보 봤습니다. 제보. 청취자분들 들으시는 분 중에 예를 들면 청강대 학생이다. 그분 수업 듣는데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제보 많이 주시고. 학점과 연계를 거시면. 뭐 지옥에서 온 판다. 다 좋아요. 아무거나 제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도 계속 권혁주 작가님의 캐릭터를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매 화마다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 이게 또 새로운 포인트가 되네요. 네. 오늘의 권혁주는 권기자입니다. 권기자. 권기자. 아. 날카로운 질문. 딴지를 거는 푸근한 외모는 거진 그 속임수다.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고 딴지를 거는 종류의 권기자. 오늘 권기자로 가겠습니다. BGM은 경찰청 사람도 아니다. 그거 아니고. 제보 받는 거 있죠? 뉴스룸 이런 거. 따따따따따 그 있잖아요. 빰빰 그걸로 해주세요. 자, 아 옆 동네. 우리 자꾸 본편 안 하고 놀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옆 동네 롱터뷰에 아. 스타 플레이어 홍난지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 인기가 진짜 높거든요. 특히 이 청강대학교 같은 데서는 그 홍난지 선생님이 거의 슈퍼스타예요. 그분이 이 팟캐스트를 영업을 해주시면서. 청취자가 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희들은 지금 부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빌어서 홍 박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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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에 한번 여기도 모실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신화와 내러티브 강의를 맡고 계신데 최고 인기 수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또 신화하면 우리 또 김태권 누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저희는 병풍으로 서 있고 배틀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초 긴장이 되면서.
어떤 개그를 준비해야 되나. 아, 왜냐면 홍란지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재미없는 것에 웃어주는 리액션의 최강자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두 분, 두 분 붙여놓으면.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두 분을 붙여놓으면 정말 재미없는 거 해도 다 웃어주시니까. 그 구세군 같은 그 자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약간 아니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사실 내가 생각하기 이렇게 웃긴데 내가 반응이 안 좋은 이유가 그 좋은 리액션을 못 만난 것이 아, 불운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약간 예. 제, 맞네요. 저같이 해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입니다. 진짜 전심을 다해서 제가 지금 리액션을 해주고 있거든요. 눈길이라도 주시잖아요. 열심히 듣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불쾌하잖아요. 눈이라도 마주치시잖아요. 개그한 다음에. 아니 이렇게 분위기가 숙연해지지 지금. 아, 제 근황 또 하나 있네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아, 제가 폰을 엄청 오래 써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얼리어답터라는 오해를 하세요. 이런저런 가젯을 좋아하니까. 전 절대 얼리어답터가 아니거든요. 저는 초기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럽고 그걸 절대 안 해요. 비싸고 에러도 많고. 맞죠. 예. 그러니까 고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로. 그 세컨드 팔로워라 그러죠. 저는 그렇게 사는 편인데. 고수의 숨쉬죠 이게. 네, 고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소비러. 고수 소비러.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 산 지 1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저 스마트폰 한 3년 4년 써요. 네. 이전에 샀던 것도 되게 오래 썼는데. 강화유리를 붙이고 다니다가 최근에 강화유리가 너무 금이 많이 가갖고 일반 필름으로 바꿨더니 바로 떨어뜨리자마자 와자자 그냥 깨져갖고 G6로 바꿨어요. G6.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그 뭐시냐 지문 등록 참 편하네요. 아. 그리고 원래 뭐 쓰셨죠? G4. 아, G로 계속 가시는군요. S는 싫고 아이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은 아내가 쓰고 있으니까 G시리즈 가고 있는데 G6 괜찮아요. 카메라 끝내줍니다. 근데 지문 인식이 이게 손이 건조해지면 또 안 먹더라고요. 제가 겨울에 지문이 사라지거든요. 아~ 저는 겨울에는 진짜로. 지문이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못 쓰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중에 가장 애용하는 기능이 뭔가요? 게임이란 말을 슬픈 얘기 하지 말아요. 게임이란 말을 어떤 분이 먼저 하시는가가 이제 눈치가 서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게임은 차라리 낫죠. 문자? 이러면 이제 슬픈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스캔 어플 주로 쓰고 있어요. 오 스캔어. 네. 자료 모으려고요. 자료도 자료인데 선비. 아니 그 최근에 신티크로만 작업하니까 신티크에 앉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일하러 가는 게 이제 같은 어떤 시작이 반이라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네. 원래 이게 신티클 처음 살 때는 데스크탑에 일하러 가기가 싫어서 신티클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티클을 켜기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낯짝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거기다 여름이잖아요. 덥고 이러는데 신티클 네. 뜨겁고 무겁고 아 세상에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네. 일단 콘티를 짜고 요새 종이에 콘티를 그려요. 요즘 수작업도 하시네. 아~ 그거를 이제 스캔 어플로 찍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뭐 스캐너 돌리고 막 그것도 막 예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웅웅거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요새는 어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저도 네. 해봐야겠어요. 스마트 가르쳐드릴게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스캔하는 어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갔어요? 작업한 원고를 스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콘티니까 네, 펜터치 된 거를 하는 건 무리고 네네네. 어차피 콘티 단계를 이제 빼오는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콘티라면요 뭐 네. 아니 근데 콘티뿐만 아니라 그냥 인쇄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네. 심지어는 그 기울기까지 잡아줘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하죠. 왜곡. 약간 이렇게 기울게 찍어도 평면으로 잡아 수정해줘요. 왜곡을 잡아주는군요. 권혁주 네. 작가님이 스마트폰에서 제일 애용하는 기능은 뭐예요? 저는 당연히 뭐 SNS죠. 아 SNS. 네. 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은 안 하고요. SNS 매니저 거의. SNS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관리가 본업. 취미 정도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순간 웃겠다. 좀 웃겠어 지금. 아니 취미 진짜 뭐 저는 SNS 예, 좋아하고요. 거짓자로. 그거 아니면 뭐 만화 보는 거 정도. 웹툰. 권혁주 작가님의 지인으로서 SNS를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권혁주 작가님이 진짜 빅브라더 같아요. 모든 걸 보고 있고요. 반응도 되게 빠른데 외모도 빅브라더잖아요.
그렇죠. 메모만 빅브라더입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컨셉이 빅브라더로 벗어 넘어가나요? 아니, 기자를 빅브라더 할까? 기자보다는 안 돼요. 아, 그래, 빅브라더. 빅브라더 가자, 빅브라더.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쪽을 좋아하시는지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좋았어. 하네요. 예. 모든 걸 보고, 사우론. 좋아요. 빅브라더 권혁주. 빅사이즈로 해주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아, 김태권 작가님. 저는 옛날에는 되게 폼나는 걸 많이 했어요. 사전을 많이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전이 진짜 그 집 지을 때 쓰는 블럭 같잖아요. 옛날 사전, 큰 사전들은 그렇게 덕돌, 크잖아요. 덕돌. 네. 라틴어 사전, 히라버 사전 그러니까 엄청 그렇죠, 크고 그렇죠. 영어 사전도 크고 그런데 맞습니다. 다 여기 들어가니까 스마트폰에 그렇죠. 들어가니까 진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정말 편한 거예요. 정말 편하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도 다 지우고 애기 사진만 열심히 찍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애용하는 건 이제 그 갤러리 애기 사진 찍고 그거 정리하고 또 하루에 100장 가까이 찍을 때도 이거 좀 딴 얘기인데 김태원 작가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참 손이 이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그쪽 분위기로 가죠. 저도 사실 제 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예, 슬쩍 만져보셔도 돼요. 좋아요. 저를 치워주시고요. 아, 근데 스마트폰 들고 있는 그 손을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크로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싶은 손이 있죠. 네, 굴곡도 그렇죠. 많고 표정에 있는 손인 네, 것. 저는 속이 너무 뭉툭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쉽죠, 제 손은. 그리고 네. 쉽죠. 그리고 쉽죠. 네. 근데 김정 작가님 이렇게 되게 손이 얇고 끝도 뾰족하고 이렇게 마른 손이 굴곡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굴곡도 많고 해서 아,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냥. 저희들의 근황을 가지고 30분이 넘어갔으니까. 네. 넘어갔죠? 진짜 궁금하다. 방송 끝날쯤 된 것 같은데. 30분 동안 우리 얘기하면 청취자들이 화낼까요? 아, 화낸 사람 있다고 봅니다. 화낸 사람 있긴 있겠지? 스킵하고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아직도 앞부분에, 그런 얘기하네요. 앞부분에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세 사람의 근황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몇 분부터 들으라고. 우리 편집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얘기는 그거였어요. 고전이란 단어를 웃기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했더니 옆에서 김태권 작가님이 또 유명한 말 하셨죠. 더 재밌는 해석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사실 비슷한데 이탈로 칼비노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저도 주로 쓰는 그 말인데 네, 칼비노가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고전이라는 작품을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그렇죠. 누구나 처음 읽는다고 말하지 않고 아 이번에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는 책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다 솔직히 한 번씩 얘기해 봤을 거예요. 아 나 그거 다시 봤는데 다시 읽었 다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봤는데는 아닙니다. 다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는 독서죠. 흔히 그런 고전이라는 것들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던 것들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할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작법서를 보거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글을 보더라도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에요. 너무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 존재는 알지만 도대체 내용이 뭐냐?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김태권 느님을 보유하고 있는 궁극의 플롯이잖아요. 아닙니다. 예. 우리 그 없어요? 우리가 김태권 작가님 없어요? 그런데 이 김태권 작가님이 시학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한입 크기로 그 가져오신다길래 오늘도 그래서 처음부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요. 예. 네. 오늘도 김태권 작가님의 입을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듣고 나머지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시학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저는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직접? 네. 폈는데 이제 팟캐스트 와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공부를 하자 야. 이랬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진짜 뭐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또 검색을 하면은 이 한반도에서는 지금 부여가 건국되기 전이고 그렇죠. 아, 또 그렇게 된군요. 지금 이 땅의 무지렁이들은 지금 아직 지금 쌀 종자를 만난 것만 해도 즐거워하던 시절에 아 시간적으로 그때군요. 그렇죠. 지금 고조선이 아직 내려오고 있고 사만이 건국되기 전이고 이런 시절인데 2500년 전이니까 네, 지금 저 먼 서쪽에서는 지금 뭐 희극이라든지 비극이라든지 이걸 또 창작을 하면서 또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후회답게 아 저는 진짜 도통 모르겠다 이러면서 유승민 작가님이 알고 있는 시학은 이제 뭐 대단하다 이 정도 대단하다 대단한 것 같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그리고 또 재수없다 아니야 아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학을 전공한 석사 큐레이터였던 권혁주 작가님은 시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안 읽었고요 아, 네. 네. 당연히 안 읽었고 네. 제가 시학에 대해서 처음 알은 거는 이제 장미의 이름 통해서였어요. 아, 저하고 똑같네요. 예, 장미의 이름에 시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저는 관련한 그 학위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아.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아, 예, 예. 웃음에 대해서 처음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학이었던 거죠. 야. 근데 시학은 읽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시학은 읽지 않았습니다. 시학에 대한 논문은 썼지만 시학은 읽지 않았다. 전혀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시학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웃음에 대한 얘기니까. 자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시학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주제가 웃음이다. 근데 그건 시학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일지 오늘 본편에서 분명히 얘기가 될 거고요. 장미의 이름 읽어보신 분들 혹은 운베르토 에코 팬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아실 텐데. 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왜 겁을 주세요. 김태원 예. 작가님. 이 시학이란 말 맨날 나오는데 스토리 공부 좀 한다. 이야기 좀 쓰겠다 하시는 분들. 영화 스토리 작가,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방송 작가, 뭐, 만화가 스토리 작가. 이런 분들, 소설가. 시학을 읽어야 됩니까? 아,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냐면은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렇죠. 시학을 읽다가 제일 보편적인 느낌은 제 생각으로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왜 무책이래? 1장 시학을 읽으면 화가 나는 이유. 뭐 시라더니 뭐 처음부터 모르겠는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책을 펼치면은 항상 주석이 절반 이상이죠. 주석이 각주가 본문보다 더 많은 페이지가 아,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거를 뭐 읽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시학을 읽다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텍스트 자체도 읽기도 만만치가 않고, 네네. 또 하나는 배경 지식을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2,500년 전에 그리스 문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승진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지만은. 부여가 건국되기 전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고 그 노래를 상상해서 거기에 대한 비평을 또 짜라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 시학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로 일단 말을 시작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책을 딱 보면 표지부터 난 앞으로 무슨 책을 읽게 될 거야 라는 대충의 상상을 하게 돼요. 예. 마치 간판 같은 거죠.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뭐 중국성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럼 그 안에서 팔고 있는 음식의 종류를 대충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예. 맞죠? 예. 근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간판이다. 근데 거기 외에 먹을 데가 없어. 예.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학에 대해서 제가 처음 여쭤본 게 그거였던 거예요. 시학은 도대체 뭐에 대해 다루는 책인가요? 이게 아주 어렵죠.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죠. 시 좀 쓰겠다고 시학 끼고 다니는 사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게 이제 개그죠. 아는 사람은 아는 개그.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을 봐도 그 서정 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서정 시에 대해서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는 그리스 서정 시의 운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언급은 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서정 시나 수사 시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율격. 이거든요. 그러니까 딴따따딴따따딴따따 하는 식으로 여섯 번 나오는 게 이제 서사시 운율이고 네. 서정시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운율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네. 그것도 주석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 시에 대한 얘기도 시작에 이게 있다. 하지만 예, 그런데 시 공부하려고 예. 시작 보는 거는 뭐 철학하고 싶어서 철학관 가는 거랑 비슷한 건가? 의미 없다. 그것도 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 율격으로 우리가 쓴다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 돼. 예. 도움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뭐에 대한 책입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은 결국에는 처음 얘기로 돌아오는데 드라마에 관한 책입니다. 작법서입니까? 그게 이제 애매한데요. 이제 작법서는 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시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정시는 안 다룹니다. 네. 그리고 서사시와 비극을 다뤄요. 그러니까 서정시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는 안 다루고 잘. 예,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그 시는 그리스 때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주로 서사시였으니까 서사시를 다룬다. 그 이를테면 우리나라 서사시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시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왕좌의 게임이나 반지의 전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시인 척하지만 사실 소설. 약간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그 당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긴 한데 이거 약간 묘한 부분인데 그리스 시절에는 서사시가 엔터테인먼트인 동시에 교양, 네. 시민 교양이기도 해서 그거를 알면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것도 됐었어요. 어, 그 마치 막 재즈 한창 유행할 때 재즈 알고. 와인 한창 유행할 때 와인 알고 아 요거는 뭐 보졸레도 보구만 요런 식으로 아 그거 이상입니다. 아 그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사시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달달 외우고 있다가 생활에서 그거를 쓰는 거죠. 어, 그리고 그래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어떤 내용들까지 나오냐면은 뭐 그는 그렇게 창을 맞고 마차 밖으로 떨어졌다.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뭐 무엇을 믿기로 해가지고 뭘 해서 어떻게 거꾸로 그러니까 다이빙하는 사람이 뭐 뭐를 믿기로 해서 뭐를 넣고 어떻게 물 안으로 자맥질 하듯이. 하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비유를 써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외우면은 마물박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예. 수사학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일상적인 단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사시의 재밌는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일리아스를 한번 이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한번 일리아스는 봐야지 하고 보다가 젠장 하면서 이제 던져버리는. 일리아스에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2권의 베들레 목록이라는 부분입니다. 악명이 아주 높아요, 거기가. 네네. 왜 악명이 높냐면은. 베들레 목록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곧 전투가 시작할 거야 하고 사람들을 막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한 권 내내 어디서 무슨 배가 몇 척이 왔고, 그러니까요. 어디서 무슨 배가 몇 척이 왔고 하면서 그리스에 우리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섬 이름들이 몇백 줄이 나열이 됩니다. 저 그거 알아요. 예. 성서 봤더니 계보를 다 써놓잖아요. 아, 정말. 그거는 한 줄씩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좌절감을 예. 확대시켜 놓은 거다. 그런 식의 좌절감을 서사시적인 규모로 확대시켜 놓은 거죠. 그런 거 보면 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한국 독자들의 강박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나? 그래서 저 이제 강독을 할 때 강대진 선생님이 지도를 갖고 와서 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네네. 이제 같이 강독하던 사람 중에 네 명이 강독을 했었는데 세 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 그 장면에서 베들레 목록. 그러니까 그래서요? 정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리스의 지리를 다 아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찍고를 몇백 줄에 걸쳐서 이제 쭉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서사시에 대해서 자주 듣고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에서 생활하는데 생활 지식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와인이나 재즈에 대한 교양 그걸 넘어서서 생활 지식이 이제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대충 감이 올 것 같으면서도 아직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무슨 책이냐 했을 때 이거 교양서야 지식경제서야 만화야 소설이야 이런 것처럼 물어본다면 작법서라고 퉁치기엔 어려운데 교양에도 도움을 주면서도 쓰는 법도 나와 있으면서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사시에 관한 말씀이죠. 시학이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이 돌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예, 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무튼 시학에는 서사시와 비극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서사시 비극이 나와 있고 서정시는 거의 안 나와 있고 희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이게 핵심은 아니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앞부분에서는 희극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은 책이 안 끝난 채로 끝나요. 그렇죠. 연재 중간인가요? 연재 거의 연중으로 끝납니다. 아, 그렇게 되고 그게 네. 모티브가 돼서 이제 장미 이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다음에 희극에 대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권이 희극론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상상을 했어요. 네네. 상상을 해서 에코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쓴 거죠. 네. 자, 그럼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학을 네. 시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학은 그럼 뭐에 관한 책이냐? 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논쟁이군요. 예. 왜냐하면은 시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얘기도 안 해놓고 연재 중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사천왕을 만나서 싸우는 장면이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해놓고 사천왕 중에 두 명만 나오고 끝난 거예요. 네네 이해했어요. 소드 마스터 야마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무슨 책이냐 그리고 얘기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일설에 따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출판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강의 노트였을 수도 있다. 자기만을 위한 노트였던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강의록하고 강의했던 거를 사람들이 노트를 해놓은 걸 모아가지고 이제 자료집으로 만들어놨던 건데 네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워낙 중요하고 나중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으니까 계속 이걸 베껴쓰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네. 하는 추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현자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생각했던 걸 정리해 놓은 예. 일종의 노트 묶음인데 예.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예. 계속해서 인용되어 온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여기서 비극하고 서사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비극하고 그리스의 비극하고 서사시가 지금 현대의 헐리우드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의 모범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계속 여기서 베낍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들고 있는 영화나 그리고 대중문화에서 만들고 있는 만화, 영화, 드라마 모든 것의 원리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미리 해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워낙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제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김태권 작가님이 정리해 주신 말을 정리 또 해보면 시학은 아무튼 간에 현재에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아주 많이 주었던 어떤 책이야. 그죠. 근데 그 책을 딱 집어서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 근데 보려고 했더니 내용도 어려워서 화가 나. 맞죠? 자,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도 그냥 말씀하신 거 듣고만 있고 싶은 정도로 감미롭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아, 이 책 진짜 좀 난감해요. 왜 화가 났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죠? 텍스트가 네. 되게 어렵다라. 텍스트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면 되나요? 일단 뭐 대충 몇 가지 따라가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죠 그냥. 네네네.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산도 오르기 힘든데 옛날 산 어디 예. 있는지는 모르는 옛날 고대의 산. 하지만 우리에겐 김태원이라는 세르파가 있습니다. 따라가 보죠. 별로 도움은 안 될 텐데요. 근데 사실 시약을 사람들이 특히 이쪽 스토리 파트에서 시약이 언급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예. 예. 산막 구조라든지 뭐 카타르시스라든지. 예예. 예. 뭐 데우스 엑스마키나라든지 지금 뭐 그 정도만 사실 약간 포인트를 집어서 이야기를 나눠도 저희가 알아야 할 건 사실 그게 다가 아닐까. 맞아요. 사실은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네.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고 네네. 저도 20년 전부터 이 책을 틈만 나면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다시 보는데 아, 정말요? 아니 그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또 이걸로 했었잖아요. 아~ 그때 이거 전공하셨던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히라보로 뭐라고요? 히라보로 시작을 했다고요? 아 그때는 히라보로는 바로 못 읽었죠. 아~ 나중에 이제 히라보로 읽게 됐는데 나중에라도 읽는 게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히라보를 왜 읽어요? 근데 이거는 주석이 워낙 많아서 히라보로 읽어도 해석도 잘 안 돼요. 하긴 근데 원전 읽을 때 어원 그 원어로 읽는 게 좋다고 하는데 히라보 워낙 아우라가 아니 근데 아이구야. 이런 사람입니다. 김태근 작가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좀 억울한 게 히라보 언어 개그를 몇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하질 못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시학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 방송을 듣고 재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두껍진 않아요. 책이. 엄청 얇죠. 그리고 네. 보통 시학 나오는 책들이 시학만으로 나오지 않고 다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학만 나오면 너무 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거 다 집어넣어놔요. 그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학은 어려우니까 뒤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뭐 뒤에 나오는 합본된 책들도 다 괜찮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서사시와 비극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예. 과연 왜일까요? 그럼 다루고 있는 건 뭐고 다루지 않는 건 뭔데 왜일까요? 2장 시학이 다루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강의 노트라는 게 사실이라면은 강의 노트라는 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시학을 보면 좀 그런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선생님 요즘에 한참 누구의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이 요즘 거 그거는 그게 안 좋고 이게 이건 이 부분은 좋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안 좋아 하는 식으로 막 깝니다. 분석을 네. 해요. 그러면서
드라마 중에 좋은 드라마는 이게 좋은 드라마가 좋은 거고 이게 좋은 거는 형편 없는 거야. 형편 없는 것까지 아니고. 덕질 노트네. 덕질 노트가 있어요. 영업글이네, 영업글. 예. 그 이거 아 그 그 당시에는 서사시나 비극이 예. 우리나라의 영화관 수준이 아니라 예. 누구나 일상에서 쓸 정도로 예. 중요한 거다 보니 어디에 그런 얘기 새로 나오면 야 우리 동네 최고 덕은 아리스토야. 가갖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뭐 이런 종류의 그 영업글, 덕질글, 비평글 등등등을 모아놨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우리가 영화관에 가고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세 개의 극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뭐 요즘으로 치면 패션지 같은 건가? 아니, 요즘으로 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네. 모든 게임을 다 한 채널에서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이다. 네, 그런 내용이 호메로스의 서사시고 아테네 사람들이 보던 비극입니다. 국가 행사였어요. 비극 공연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또 아테네 사람들은 모두가 이걸 아는 겁니다. 아, 되게 재밌네요. 패션 피플들에게 패션지나 예. 아니면 몸 만드는 스파르타에서의 UFC나 예. 이런 느낌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의 서사시라는 건 맞지. 자기가 즐기면서 자기도 쓰고 일상 깊은 곳에 와 있고 그 와중에 최고 덕이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덕질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 생활이 그거 하나로 돼 있는 거죠. 비극하고 서사시 그리고 서정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서로 다 알고 아테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시칠리아로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붙잡혔는데 아테네 포로들을 데리고 뭘 했냐 하면은 노예로 막 부려먹다가 야 아테네의 비극이 그렇게 근사하다 하는데 한번 공연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연시킨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일종의 특산품이네요. 원산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스의 특산품은 서사다.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언제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만화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 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콰이강의 다리처럼 연극을 하는 거죠. 죽기 얼마 전에. 왠지 그 인디언한테 되게 슬픈 내용이고. 예.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 야, 그렇죠. 도장이 만들어봐. 맞아. 근데 도공들 이야기에서는 갈등 구조가 인원이 모이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 이거는 연극을 하는 거고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는 케이팝 무비가 되겠네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언제 이런 이야기를 실어주실 주면이 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있는 거고 그거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놓는 거니까 지자들도 열심히 적기도 하고 강의 노트가 돌 수밖에 없겠죠. 아, 왕좌의 게임 그거는 이건 좋은데 저게 아쉬워. 뭐 이런 거죠. 아, 브레이킹 배드야 요즘 넷플릭스 나왔던데 그건 이쪽이 약한 드라마밖에 없더라. 이렇게 예. 오이디푸스와 그 최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언급을 안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열받는 게 뭐냐. 네. 여기서 또 책을 읽다가 울컥하는 게 한참에서 이 작품은 이 점에서 아주 훌륭하다 이러면 이때 주석이 있고 지금은 사라진 작품이다. 아~ 이게 대부분입니다. 주석의 내용은. 이거 참. 지금 한 100행 정도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거 어쩌라고. 상당히 흥미진진해졌어요. 예. 전 사실 시향 얘기한다 그래서 가슴 깊이 걱정했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흥미진진해졌어요. 그쵸. 지금. 좀 재밌는 예. 이야기이긴 합니다. 시작 자체가.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사극을 그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과거의 조선이 다르니까 예. 그 조선 시대에 대한 설명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돼요. 뭐 왕은 누구고. 아, 그거 진짜 어렵죠. 예. 그런데 지금 기원전에 그리스 얘기를 하고 사라진 이런 막 작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전부 다 주석으로 달려 있고 정말 또 난이도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참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일단 그 에코어의 장미의 이름에서도 나오지만은 네. 사라진 책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문헌 이런 것이 덕심에 불을 지르는 게 있죠. 덕후의 마음에 불을 당기죠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일단 그래서 오늘 제일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재밌는 시학의 구절은 저도 옛날에 읽을 때는 못 느꼈는데 최근에 다시 몇 년 전에 최근도 아니군요. 몇 년 전에 다시 읽다가 아, 이 구절 정말 재밌다 해가지고 깨달은 네.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중간에 그 얘기를 해요. 그 비극에서 네. 중요한 것이 여섯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요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플롯이고 제일 안 중요한 게 시각효과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시학에서 제일 재밌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시학이라는 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충 이거다까지 정리가 됐고요. 예, 예. 이 시학을 진짜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얘기를 들어보고 예. 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읽어보든가 아니면 그쵸? 이걸로 충분하다 싶으면 읽지 말든가 그건 듣는 사람이 택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겁니다. 꼭 읽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학은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꼭 읽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읽어도 잘만 스토리 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시학에서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작법서도 읽어보면 예. 다 요즘의 말로 번역돼서 나온다라고 예. 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도 언제부터 처음 이게 얘기됐느냐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예. 읽어보든가 아니면 궁극의 플롯을 들어라.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기서 제가 해드려야 될 일은 시학 한번 재밌습니다. 보실만 합니다라고 뽐뿌를 드리는 일이긴 한데. 그럼 이제 뻥치고 있네. 바로 그 말 나오죠. 그 말이 나오죠. 이제. 네. 사실 그리고 너나 봐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꼭 읽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있다. 이제 그런 네. 정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 김태권 작가님이 흥미롭게 보셨던 시학의 중요한 이야기거리들 궁극의 플러스 우리끼리 수다를 떨면서 한번 번역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정범의 웹툰 스쿨의 작법 팟캐스트 궁극의 플롯 그중에서도 시학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저희끼리 잠시 쉬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의 유머에 너무 웃다가 체력이 떨어지셔서 쉬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죽어가네요. 아주. 힘들어 죽겠네. 자,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예. 제가 생각해도 웃겨가지고 좀 웃을게요. 뭐가 웃겨요? 어디가 웃겨요? 아, 아니요. 저 좀 웃긴 것 같아요. 예. 김태권 작가님 행복하세요. 예.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예. 아, 네. 황홀합니다. 예. 그 시학에서 제가 다시 보면서 제일 재밌는 구절은 그거였어요. 네. 그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섯 가지 요소 중에 플롯에 들어간 그러니까 플롯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볼거리는 제일 안 중요하다. 3장 플롯이 제일 중요하다. 볼거리가 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플롯이라는 말로 우리가 시학에서 천병희 선생님이 특히 또 플롯으로 많이 번역을 하시고 네네.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시학을 번역할 때 플롯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네. 그랬더니 원래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썼군요, 원래는. 원래는 히랍어에는 플롯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이 아 나중에 18, 19세기 영국에서는 플롯이라고 한다더라. 우리가 이 말을 2300년 전에 번역해서 쓰자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히랍어에는 미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미토스. 예.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 하는 그 미토스의 예, 어디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만한 예, 미토스입니다. 흔히 그, 로고스하고 대비돼서 많이 쓰였던 걸로 저는 이제 인문학부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미토스 과연 뭔가요? 너무 그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셔서. 아, 그렇군요. 예. 그 로고스하고 미토스의 대립은 사실은 나중에 조금 후대에 사용되는 얘기고요. 네. 그 호메로스 시대의 그리스어에서는 딱히 구별은 안 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가면서 점점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고 그러면서 미토스는 신화 같은 이야기, 네. 픽션 어.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미토스로 보통 얘기가 되고 로고스는 막 따따고따 따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로고스로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미토스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미스라는 말의 그렇죠. 어원이 됐고요. 그 미스라는 철자가 왜 하필 MYTH냐? 그렇죠. 할 때 그 Y자에 책임이 있는 게 히랍어 단어입니다. 미토스에서는 MYTH겠죠. 예. 예. 그게 지금은 플롯으로 번역이 된다. 그게 플롯으로 그것을 플롯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왜 저희가 중요한... 첫 방송에서 궁극의 플롯이 신화라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약간... 그게 동의미 그 동어 반복처럼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예. 예. 자. 플롯과 볼거리 이 두 가지에 대해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여섯 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섯 가지를 굳이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에 뭐 그 쭉 한번 해주세요. 음악으로서의 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빼고 네네네. 그러니까 성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격 있잖아요. 성격 캐릭터의 성격. 네. 네. 성격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성격보다도 이
미토스 그러니까 플롯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사건의 플롯 연속 예. 이야기 요게 캐릭터 설정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캐릭터 했죠. 설정보다 중요하고 음악적인 요소보다 중요하고 당연히 볼거리보다 가장 중요하다 시각 효과보다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맘대로 얘기를 하나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을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가끔 야 너무 지 관 취향을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닌가. 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지만 제자들 앞에 놓고선 야이 그 드라마는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취향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취향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논증을 합니다. 네. 어떤 논증을 하냐면은 성격이 없는 비극은 드라마는 가능해요. 네. 성격이 없이도 드라마가 성립을 해요. 그거는 성격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이도 가능하지 없이 네. 나오는 드라마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투덜투덜해요. 네네. 하지만 성격은 없어도 드라마는 괜찮게 나올 수가 있는데 플롯이 없이는 드라마는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요즘에 그 웹툰 작가들이나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스토리 예. 쓸 때 예. 캐릭터로 시작해서 쓸까요? 예. 아니면 스토리 구조부터 쓸까요? 예. 사건? 예.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현재에 와서는 둘 다 중요하다가 거의 정설이잖아요. 캐릭터부터 설정을 그렇죠? 하면 시트콤처럼 상황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설정이나 사건부터 만들면 캐릭터가 좀 약하더라도 이야기는 흘러간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플롯이 없으면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필수 요소로 얘기를 한 셈이군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뭐의 필수 요소죠? 이야기의 필수 요소. 드라마를 만드는 데 드라마. 필수 요소인 거죠. 예. 예. 여기서는 비극이라고 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때는 드라마를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마치 그 플롯이 미토스인 것처럼 예? 지금의 드라마는 드라마라는 말도 히라버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비극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극. 가끔 서사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시작책 자체가 비극과 서사시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희극도 그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희극들은 그냥 슬랩스틱 코미디가 아니라 되게 스토리가 탄탄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아닌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아마 스토리가 탄탄한 것들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니 말씀하시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비극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는 비극하면 되게 슬픈 얘기로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비극이 슬프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용어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릅니다. 네. 그 당시 비극은 어떤 의미였죠? 심각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궁서체. 아. 인생의 진리에 대해 얘기한다? 전부 비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 심각한 드라마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코미디가 아니면 다 비극이다. 그 코미디라는 말 자체도 이제 히라버에서 나왔는데 그 희극 같은 경우에는 희극도 이야기가 탄탄하고 심각한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재밌는 희극 중에 좀 야한 얘기인데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타라는 희극이 있어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야합니다. 근데 2500년 전에 야함은 어떨까 한번 볼까? 주석이 좀 많습니다. 전혀 안 야할 것 같네요. 근데 왜 주석이 많냐 하면 이게 내용이 욕구 불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성적인 욕구 불만에 관한 얘기예요. 왜 성적인 욕구 불만이 생겼느냐. 그리스의 당시에 너무나 전쟁 이건 시학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당시에 희극과 비극에 대해 설명을 드리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에 너무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맨날 나가서 전쟁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의 여자들끼리 모여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여자들이 파업을 하자. 네. 너네가 계속 전쟁을 하면 우린 남자들과 자주지 않겠다. 그렇게 파업을 하자. 야. 그래가지고 섹스 동맹 파업을 합니다. 네. 되게 신선하다. 그래가지고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의 남자들이 죽을 지경이 돼요. 그렇죠. 바로 그럼 이제 전쟁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가지고 남자들 서로 전쟁을 하던 남자들끼리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여자들을 유혹을 하자 그런 네. 동맹을 다시 비밀리에 결성을 합니다. 실화예요? 아니면 아니 그 희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계속 그 긴장이 흘러가요. 네네. 이 평화를 위한 이 동맹 파업이 깨지지 않아야 할 텐데 나는 그것이 한쪽으로 가면서 되게 이게 극적인 긴장 유지가 되고 완전 웃긴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설정이 진짜 희극이다. 설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치.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웃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남자 쪽이건 여자 쪽이건 욕구 불만이 엄청나서 무슨 단어 하나만 나오면은 그 단어를 한쪽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오, 이미 그때 그런 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다 주석이죠 이제. 아, 마치 그 슬램덩크 초반부에 농구부 남자 때문에 여자에게 차인 강백호가 예. 비스켓 좋아하는 사람은 바스켓? 그러면서 때리는 거야. 그죠? 그런 뭐 바그다드 느낌. 카페 얘기하면 바스켓 카페? 빡 때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개그잖아요. 아 이미 2500년 전에 나왔다. 그리고 와중에 이 소위 말하는 색드립을 주석 달아놨다고 하니까 너무 슬픈. 그러네요. 주석단 색드립의 느낌도 상당히 묘하긴 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는 색드립 부분 때문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희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네. 희극도 진지한 얘기긴 해요. 비극도 진지합니다. 비극도 진지한데 진지하다가 어떻게 가다가 얘기가 우스꽝스럽게 끝나버리기도 해요. 가끔 아. 비극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새드 엔딩 그 배드 엔딩 해피 엔딩으로 가른다. 희극과 비극을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리스 비극의 경우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극이. 예. 근데 억지로 해피 엔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따가 말씀이 다시 나오겠지만 진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승전 병인데. 그렇죠. 그 얘기도 하겠네요. 그 병맛이 상당한 비극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플롯이 중요하고 볼거리는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지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비극의 정의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를 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이 갑자기 확 하고 망해버리는 얘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락의 플롯 같은 것들이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근데 몰락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그 캐릭터보다 플롯이 더 우선한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의 대표적인 어떤 예라고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볼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말에는 위배되지만 스피드 같은 영화 있잖아요. 아... 스피드를 보면 사건의 연속은 굉장히 촘촘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아주. 예. 그러나 키아누 리브스라는 주인공 캐릭터는 없어요. 그냥 거기서는 기계입니다. 기계. 예. 이 키아누 리브스로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결핍이 있고 무슨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절대 안 나오고요. 사건들은 정말 초단위로 논리적으로 얽혀있죠. 이게 이제 캐릭터는 중요하지 않지만 플롯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예시 작품인 아, 거죠. 너무 정확한 예를 말씀해줬어요. 저는 똑같은 작품에 대한 얘기를 심산 선생님한테 옛날에 아~ 시나리오 배울 때 들었었는데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은 나오죠. 그 스피드를 봐라. 어느 책에도 있는 얘기 납니다. 스피드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진짜로 아무런 동기도 없고 뭐도 없고 맞습니다. 다만 이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 심산의 한국형 시나리오 쓰기라는 멋진 책에 나온 예시라서 예, 저도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정확하게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데 그런 인물에게는 우리는 성격에 대해서 재밌는 걸 하나도 느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없어도 이야기가 재밌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그분이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 전 반대에서 반론을 하고 싶은 사람 머릿속에 남아도 프렌즈라거나 예. 이 다양한 시트콤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2차 창작 좋아하는 만화가들도 반론이 떠오를 거예요. 캐릭터가 매력적이라 내가 이입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은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절대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지점만 짚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적 취향이 상당히 반영이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꼰대니까요. 더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반발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된 꼰대. 네, 아무튼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얘기로 계속 가면은 여기서 사실 또 재밌는 얘기로 넘어간다면은 이야기의 플롯이 중요한 거지 볼거리는 사실은 부차적인 거다. 그러니까 볼거리 없어도 아주 좋은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야기가 변변찮으면은 아무리 볼거리를 때려박아도 시각 특수 효과를 아무리 많이 때려넣어도 엉망이 된다. 네, 그림 작가가 그 화날 이야기죠. 그림 작가분이 화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영구 아트 무비에서 약간 억울해할 이야기이기는 그렇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영구 아트 무비. 네. 전,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디워 같은 경우에는 용가리나 디워는 좀 스토리를 좀 신경을 썼으면 그렇죠.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볼 레볼루션. 아메리카 북두권. 아메리카 북두권 아니다. 아, 너무 드래곤볼, 했다. 드래곤볼 레볼루션도 그렇고. 드래곤볼 레볼루션은 솔직히 볼거리도 뭐 그다지. 아 그렇군요. 예. 박준영 아저씨 빼고 나면 비워로 대변되는 이야기죠. 그 정반대편에 있는.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그 스피드를 보고선 거봐라.
미토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올을 보고선 거봐라 그 시각효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스피드도 시각효과 끝내주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예, 그 똑같은 얘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플롯이 신화적인 플롯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라는 분석은 계속 나오지만은 그렇죠. 스타워즈의 특수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얘기는 안 하죠 어 그래요? 저는 네. 광선검 만든 얘기 보고 환장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광선검 처음 만든 이럴 때면은 이럴 때면은 그 얘기는 있는 거죠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 에피소드 4, 5, 6편이 레전드잖아요 네. 근데 에피소드 1, 2, 3편은 시각 특수효과는 훨씬 좋아졌는데 에피소드 1, 2를 그렇죠. 보고선 사람들은 오히려 4, 5, 6편 봤을 때보다는 실망을 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광선검 처음 만들었을 때 특수효과 만든 방법 보셨어요? 그 덕후들의 그 덕후들의 사전 같은 책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그 필름에 손잡이가 있는 손잡이 들고 연기한 다음에 그 필름에 광선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서 라이트를 이렇게 흔든데, 아 라이트 박스도 아니고 라이트를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러면은 몇 프레임 이상으로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빛나는 라이트세이버가 되거든요. 이게 옛날 최초의 라이트세이버. 나왔을 때 이런 거 아무튼 죄송합니다 딴 얘기였어요 아닙니다. 아무튼 특수효과 중요합니다 특히 또 그림 작가분들의 그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좀 이 스토리는 아까운데 입양을 보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 줄 서봅니다 자 지금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얘기들 2500년 전에 다 시작해서 했었어 그쵸. 얘기로 계속 갈 거예요 글과 그림 뭐가 중요하냐 캐릭터와 플롯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에 대한 최초의 입장 표명은 시작에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전에 네. 플라톤도 몇 가지 해놓은 거는 있는데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심을 발휘해서 이거를 쫙 썰을 푼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플라톤은 약간 시인을 약간 좀 하대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추방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의 관점은 조금 또 다른 관점인데 추방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기는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또 약간 더 복잡해요. 예. 야 이게 이제 지식인들의 대화였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진지하다라고 했을 때 예, 예. 약간 그 컴플렉스는 아니었겠지만 약간 항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드라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건 아니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 플라톤은 검열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플라톤 부분은 빼고 일단 넘어가고 이미 지금 나중에 시간이 네, 되면 이미 지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시학으로 얻어맞고 있어요. 네. 플라톤 가면 이제 쓰러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다뤄보죠. 예. 죄송합니다. 다신 얘기하지 말자라는 뜻의 다른 표현. 나중에 얘기해보죠. 조만간. 밥 한 끼 먹자. 언제 한번 보자 같은 거. 다음에 밥 한번 먹을 때 플라톤 불러서. 또 다른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미리 적어주셨던 것도 다 흥미로운 얘기들이거든요. 예. 중에, 또 다른 그 얘기라기보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이야기와 볼거리 중에 이야기가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뭐 이야기만 최고다.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플롯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그 위에다가 아무리 딴 걸 붙여봤자 이게 잘 나오지 않는다. 네네. 그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죠. 네네네. 그리고 이야기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됩니다. 사장,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말도 작법 써본 사람들은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쵸? 처음 말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임.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말하진 않았겠죠. 이 사람은 그래요? 라틴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네네. 보통은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 기계장치에서 나오는 신이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아마 여기저기 작법서에서 보셔서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기계장치를 썼어요. 크레인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배경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무대가 쑥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다라고 할 때 크레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예. 보통 뭐 사람들이 순으로 해서 했겠죠. 그 크레인 할 때는. 요즘에도 이렇게 비싼 그 예식장 가면은 그 신부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거죠. 나 그거 항상 볼 때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글자가 떠오르는데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어디더라? 나 이제 옛날에 웨딩 밴드 오래 했거든요. 예. 연주하러 가면은 신부 신랑은 적당히 그냥 알아서 걸어 들어가고 항상 신랑은 그렇잖아요. 예. 신부는 갑자기 예식장에 천장이 열리거나 샹들리에 하나가 내려와요. 거기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굉장히 그리스적이다. 못 보셨어요? 네. 그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그 옵션으로 들어있는 그렇겠죠. 천장이 열리면서 그 천장 가득했던 풍선이 날아가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들으면 항상 그 신부 입장이 떠올라요. 거의 옛날에 무슨 한춘웅 출범식 할 때 의장님 나올 때 마차 타고 나서 불 화살 쓰고 뭐 그러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무슨 헝거 게임인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간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이게 시약을 읽고선 이 방송을 들으시라라 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시약을 읽을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데우스가 신이죠. 신이죠. 마키나가 머신의 머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계로 된 신이라는 의미인데 된이라기보다 X가 이제 뭐뭐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그래서 기계로부터 나온 신 뭐 이런 그렇죠. 기계로부터 나오는 신 또는 기계 장치를 타고 들어오는 신인데 무대 장치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마키나라고 이제 무대 장치가 있고 그 무대 장치를 타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연출을 합니다. 네네네. 이게 왜 필요하냐? 혹은 왜 욕을 먹냐? 그쵸.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다들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의미로 쓰죠. 왜냐하면 진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스토리에서. 자, 왜일지 한번 들어보죠. 이게 시약에 없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약에 나오는 얘기로 다시 들어가자면은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얘기예요. 네네네. 비극의 소재가 왜 그러냐면 미토스라고는 했지만은 진짜로 신화 얘기를 가지고 그리스 비극을 쓰죠.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 시민 동료 시민들은 신화의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1세대 작가들은 신화 얘기를 쓰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신화 얘기로 쓰면 되니까. 근데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쓰면은 네. 관객들이 에 저거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사극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래가지고 3대 비극 작가 중에 에우리피데스라고 세 사람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 때부터 수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신화를 재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창천항로로 보는 삼국지같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네, 시점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영웅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사람이 네. 엄청 찌질이로 나와요. 재밌어요, 요거. 요즘 웹툰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극을 하시다 보면은 유승 작가님도 맨날 그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그렇죠. 누가 다뤘던 사극을 다시 다룰 때는 영웅으로 나왔던 사람이 또 영웅으로 나온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지금 세종대왕이 나오는데 예. 세종대왕의 잘 안 알려진 이면이라고 해야 되나? 세종대왕의 그 잘 안 알려진 이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한번 다뤄본다거나. 맞아요. 무조건 성군으로 다룬다기보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 우리 방송을 자주 듣는 김지현 PD의 퐁당퐁당 러브에 나오는 왕도 그렇고요. 예. 아니면 이제 그 광해 영화에 나오는 그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정말 맞습니다. 팩션들은 거의 다 지금 에우리피데스의 계보를 잇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작업하시면서 항상 느끼실 텐데 네. 이거를 좀 심하게 뒤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고증 실패. 고증 실패. 고증,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해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영웅을 찌질으로 그려놨으면은 이 사람이 찌질하게 망해야 되는데 네. 영웅답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끝은 정해져 있으니. 끝은 정해져 있으니. 그래서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스포일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타란티노의 그 뭐였죠? 히틀러 쏴 죽이러 가는 얘기? 바스타드. 네. 거기서 히틀러 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야, 현실 웃겨. 진짜. 되게 웃겼어요. 저렇게 죽지가 않는데. 저 뭐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는. 역시 타란티노야. 역시 타란티노. 그런 비싸 이런 느낌. 이거 사실 실화 아님. 이러고 가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극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별별 욕을 다 먹겠죠. 그때 그렇죠. 뭐 아까 창천항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 적벽대전 씬이 확실히 좀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 재해석을 하긴 했는데 수습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좀 과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담감을 느꼈는지. 네. 그래서요?
그 수습이 안 되니까 이게 도저히 얘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등장을 하냐면 신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멈추어라 이제 하면서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원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웅이 나타나서 영웅적인 일을 하다가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다가 영웅한테 두들겨 맞고 끝난다. 이거를 한 세대를 해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본 거예요. 네. 근데 한 세대 지난 다음에 그걸 또 무대에 올린다 그러니까 에이 또 영웅이 이기겠지 영웅이 이기겠지 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찌질이었네 하면 사람들이 어 저거 재밌다면서 보잖아요. 예, 예. 헤라클레스가 왜 이렇게 찌질해. 그다음에 또 찌질인 줄 알았는데 영웅이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찌질이가 이기고 영웅이 져야 되는데 수습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교통정리에서 영웅 네가 이긴 걸 찌질이로 되어 있는 영웅 네가 이긴 걸로 하고 너는 가서 반성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봤던 때가 언제냐면 연재가 종료돼 버렸을 때 연재 중단이라는 슬픈 단어가 있잖아요. 저희들에게는 연재 중단이 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 씁니다. 어떻게 작가가 등장해서 나레이션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소드마스터 야마토 라는 그 아주 감동의 일화가 있죠. 옛날 잡지 때도 참 많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작품이 끝나버릴 때가 있는데 맞죠. 그때 마지막 편에 보면은 뭐 으악 하고 나서 딱 그냥 끝나고 나레이션이 쫙 써 있어요. 그 후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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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그는 평 어떻게 되었다 끝나요.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수습하기 위한 장치.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기보다 정말로 연재 중단에 따른 슬픈 이야기. 네. 제가 봤던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보물섬에서 옛날에 네. 그 12지신이라고 정말 좋은 극화가 있었는데 12지 전사겠죠. 아닙니다. 12지신? 네. 옛 진짜 옛날이었어요. 12지신? 12지 전사가 아니고 성민 선생님이었나요? 손태우 작가님께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우정 선생님 작품으로 알고 그랬나요? 네. 엄청 그림이 삭 붓으로 그린 그림이었고 좋은데. 아 그러면 내가 본 거랑 다르다. 그 백성민 선생님 거 맞아요. 네 맞죠.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흥행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흥행 한국 만화에 이런 게 있다냐고 놀라서 봤는데 네. 흥행이 잘 안 됐는지 12주신 중에 한 둘인가 셋 잡고 나머지 여덟 한 화에 몰아서 잡고 끝나버리는 슬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제일 많이 쓰인 거는 한국에서는 그 모 작가님의 드라마였죠. 예를 들어서 쟤를 죽여야 되는데 극중에서 죽일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떡 TV를 보다가 갑자기 웃다가 쓰러져서 죽었다. 그냥 죽여 죽어 나가죠. 신내림이 온다거나 데스티네이션인 줄 알았어요. 신내림이 내리고 네.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학교 안에 모아놓고 학교에 불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서유기에 보면은 예. 이제 손오공이라든지 삼장법사 일행이 불경을 구하잖아요. 예. 깨달음을 얻고 순식간에 장안으로 돌아가는 장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플롯에 필요하기는 한 내용인데 네. 그래도 거기까지는 수습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법력으로. 네, 법력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약간의 그 여지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서 불경을 수습할 불경을 구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부처님이 와서 불경을 직접 줬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대우스 엑스 마키나가 되겠죠. 네. 불경 주고 순식간에 장안으로 뿅 이래 가지고 현재에도 아무튼 통용되고 있는 용어고 그 의미도 다들 알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던 책이 시약이다라고도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수습이 안 되는 내용을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들겨 맞추게 되는 그게 이제 그래서 스텔레스 그레는 플롯을 잘 짜야지 아무렇게나 끌고 가다가 나중에 기계장치에서 튀어나오는 신 같은 애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아주 골치 아파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본인도 나쁘다고 얘기했군요. 아주 이를 갈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취향이 제일 맞지 않는 얘기니까 이게. 그렇군요. 맞네요. 야 플롯이 제일 중요한데 그지같이 써놨어. 그러니까 자꾸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써놓은 예. 거군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은 정설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에우리피데스 이런 식으로 꼬아놓는 거에 대해서 당시 지식인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흥미만 쫓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군요. 흥미만 쫓다기보다 수습이 안 되는 짓을 해놓는구나. 근데 네. 에우리피데스의 극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되게
강하게 울립니다. 네. 뒤틀어 놓고 사람들을 극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캐릭터 개념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에우리피데스의 그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봅니다 요즘에. 근데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게 툭 튀어나오면 이건 좀 그렇죠. 골 때리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끝을 그렇게 데우스 엑스마키나로 끝내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병맛이라던가 기승정병 예. 이런 것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싫어했겠네요. 근데 아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베르세르크나 네네네. 그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베르세르크를 보다가 이게 기승전병이 되면 우리는 화를 내겠죠. 그렇죠. 베르세르크나 드래곤볼을 보다가 하지만 마음의 소리가 갑자기 진지하게 베르세르크처럼 끝난다면 그것 또한 화를 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장르의 차이 일관성의 문제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병맛이라고 부르는 것과 예. 못쓴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경계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 병맛은 그 병맛을 추구하고자 했던 애초의 일관성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걸 즐기러 오는 것이죠. 기대를 하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못쓴 스토리는 예. 그걸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수습을 이렇게 해버렸다는 데서 오는 배신감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병맛과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나쁘게 봤지만 당시의 군중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그거를 만약에 싫어했다 그러면은 에우리피데스 이후에 비극이 발전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 당시의 비극 작가들이 그러니까 후세의 비극 작가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부 에우리피데스를 따라한다 그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더 달려나간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시 대중들은 에우리피데스 쪽을 좋아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그 에우리피데스를 따라한 작가들의 작품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쪽으로 가면은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당시의 인기를 얻지만 오래 남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거를 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치사하게 지리 그거 남겨놓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글 쓰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치사하게 지리 그거 빼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네요, 맞네요. 한글이 처음 나왔을 때 무시하던 사람들은 수많은 한글 작품들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쪽 2,500년 전 얘기다 보니까 네네. 얘기하기에 따라서 끝이 안 납니다. 네. 시학에 대해서 현재 플롯과 볼거리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얘기까지 했는데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싫어한 게 그 플롯이 미토스가 이제 이야기가 일관돼서 흐르다가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롯의 요건이고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까지 헐리우드에서도 그 바이블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이 한 구절 때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미토스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허투루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의 핵심이 이런 구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야지 만약에 한 부분을 빼서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이야기가 흐트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잘 연결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 원리가 뭐냐.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순서를 바꿨을 때 전체 이야기가 흐트러질 정도로 잘 연결이 될까? 이거를 고민해봤더니 그게 바로 플롯 얘긴데 지금. 그렇죠. 인과관계더라라는 그쵸. 것이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야 이거 작법서의 A to Z 네. 요즘에 이야기 쓴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서 까먹는 얘기 심지어 네. 인과관계, 논리관계 이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쓸 때 그 접속사로서 한편 그럼 뭐 한편 뭐 by the way.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언제나 아무튼도 안 되죠. 예. 아무튼도 안 되고 언제나 뭐 네 이야기는 그래서 하고 예. 그러나 두 가지만 써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과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오래전에 언급이 시학에서부터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그래서로 하면은 중간에 얘기를 바꿔서 앞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면은 얘기를 어떻게 뒤집어놔도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 지금까지 언급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핵심 원리로 놓고 나머지 전부 끼워 맞춰놨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오 진짜네 하는 거죠. 이 재밌다니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네. 우리는 원근법 보면은 이게 뭐 이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그렇죠. 원근법을 처음 발명한 사람 얘기를 읽으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흥미진진하죠. 옛날 그림 보면 원근법 없잖아요. 근데 그게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려고 딱 앉았더니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그리는 방법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평면을 평평해 그렸던 건데 처음으로 원근법을 발명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당연한 원근법이 그 전에 안 당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의 논리관계. 이야기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상식인데 옛날에 썼던 사람 중에서 99%는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야 무슨 소리야 인과관계가 중요해 라고 정리해 준 게 아리스토텔레스고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우리는 그게 지금 너무 당연하게 이어져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왠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아유 워낙 그 감미롭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감미롭게 네네네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인이 직접 인과관계란 말까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인과관계겠구나 역시 인과관계였어 수근수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네네네 얘기를 해버린 거고 아하. 이게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네. 신은 역사보다 철학적이다. 오. 이게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뜻을 뭔지 모르겠어서 유명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신은 역사보다 철학적이다 하면은 이게 시의 위치를 되게 좋은 걸로 봐준 거 아니냐. 그 말을 막 바꾸면요. 다 말을 바꿔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시보다 철학적이다. 철학은 시보다 역사적이다. 역사는 철학보다 시적이다. 다 말 되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시라는 거는 드라마고 플롯을 가진 이야기고 역사라는 거는 실제 사건들의 나열이고 무관계성도 있고 예, 그렇죠. 역사라는 건 실제 사건들의 나열이고 철학적이라는 건 논리적이다. 아~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는 실제 일어난 역사보다 더 논리적으로 연결되곤 한다. 현대어로 번역해 볼게요. 예. 스토리는 예. 실화보다 그쵸? 논리적이다. 맞네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라고 나오는 팩션 드라마라고 실제 상황이라고 나오는 재현 드라마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논리적인 거죠. 자전적 이야기로 웹툰을 쓰려고 하는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나열하면 이야기는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연옥님이 보고 계셔 같은 경우는 작가의 자전적인 부분이 들어간 얘기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각색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조언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렇죠. 아까 제가 육아일기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육아일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하루에 일어난 일을 다 적어놓으면 이거는 논리가 없다. 다시 보면 전혀 그게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럴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서 인과관계에 맞는 부분을 챙기고 아닌 부분을 버려야 하루의 일이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정면으로 이 말을 반대하려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죠. 무관계성 플롯이라거나 예. 아니면 의식의 흐름 기법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요 고전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보려는 시도였고 그러니까 2500년간의 주류에서 벗어나려는 거를 100년 남짓 실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도였고 그 자체로 의미는 있지만 사실 논플롯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논플롯. 플롯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안티플롯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플롯에 관한 플롯과 작법에 대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네가 100억 원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데 논플롯으로 할래? 아니면 검정된 플롯을 쓸래? 그렇죠. 그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한 큐에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 제가 지금 말씀하실 것들을 적어놓은 걸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제일 흥미로운 거는 카타르시스나 갈등과 해결 알아차림과 반전 이런 것들을 적어오셨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5장 갈등과 해결 알아차림과 반전 시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알아차림과 반전이라는 거를 비극의 구조로 얘기를 해요. 알아차림과 반전 이게 예. 구조다. 네네네. 어떤 딱 한 작품이 떠오르네요 지금 바로.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왕이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죠. 알아차림이라는 게 잘난 척하고 말씀드리자면 아나그노리시스. 아나그노리시스. 예, 이게 마법 주문 같네요. 예, 히라보로. 그노라는 어원이 뭐 영화의 노우처럼 K자 앞에 들어간 것처럼 뭐. 어디 고급 식당 가서 주문하는 것 같아요. 아나 그누리시스 하나 주세요. 그 옆에 페리페테이아도 곁들여 주세요. 뭐야? 네. 페리페테이아가 반전이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뜻을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로 호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노시스 교회할 때 그노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림. 이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발견이라고 보통 여기저기 번역이 나오는데 네네네. 발견인데 원래 말로 하면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가 인지하다라는 거. 깨닫다. 퍼뜩 알아차리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반전은 페리페테라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운명이 뚝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급전직하하는 거. 네네. 망해버리는 거. 그래서 알아차림과 반전으로 비극을 보통 얘기를 해요. 네. 또는 반대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순서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반전에 의해 알아차림도 되고 아니요 그거보다 반전을 했는데 알아차리고 죽이지 않는 것. 대부분은 그거죠. 저놈을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어. 또는 정체 모를 누군가 나쁜 놈이 있는데 라이오스 왕의 살인자가 이 안에 있다는데 그 놈이 누군지 내가 알아내야 되겠어. 네네. 그래서 그놈을 아나 그노리지스 하는 아, 예. 알아차렸다. 예. 알아 그놈을 아나 그노리지스 하는 예. 아,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웃어주셔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나였어라는 페리페티아. 그러면서 망했다 하면서 이제 다 쫄딱 망하는 음흠. 얘기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그 발견하고 반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추리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발견이 아주 좋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플롯은 논리적이어야 되니까 예. 그것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리면 안 되고 예. 인과관계로 알아차려야 된다. 즉 추리. 예. 예. 현대에 와서 뭔가를 깨닫는 내용의 이야기를 쓰거나 예. 추리를 하는 내용을 쓰거나 예. 서스펜스 스릴러를 쓰거나 예. 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 논리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리고 반전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2500년 전에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예로 떠오르는 건 메멘토네요. 아. 메멘토가 아주 기가 막히죠. 리멤버 세미 젠킨스 했는데 예. 알아차려 보면 반전이 있고 예. 굉장히 큰 오이디푸스 왕의 현대판 같기도 하고 저는 메멘토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간선으로 시간순으로 역순인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로 연결이 돼 있고 3장 구조가 맞춰져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플롯을 보면 예. 이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롯을 만든 거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 진짜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순간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그 형제를 예. 천재가 아닌가 처음 생각했던 정말 논란 거기서 논란 일이 있습니다. 논란이 아주 많이 됐고요. 아, 논란이 될 개그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아차림과 네. 반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추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추리가 복잡하게 나오진 않고 네. 그리고 추리 장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드라마로 해서 추리를 할 때는 많은 트릭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좋아한 거는 죽기 직전에 아 내가 사실 누구였는데 나도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면 죽이려던 사람이 혹시 그러면 암흑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제 아, 명함 교환의 역사 수호지에 많이 나오죠. 네네. 아 급시오 송강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니까 갑자기 뭐라고? 반주를 풀어주면서 당신은 만두 속이 되실 운명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잡아놓으니 만두를 드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는 수호지에 항상 그렇게 나오죠. 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해피엔딩 얘기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좋아하는 플롯은 이건 진짜 개인 취향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어 가족이었네 하면서 알아차리고선 안 죽이는 내용이 제일 나는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렇군요. 데데슈가 떠오르네요 저는. 네? 데데슈. 아, 데데슈. 배트맨 대 슈퍼맨. 잘못된 예시. 네. 롱 이그잼플 데데슈. 살려주면 좋죠. 네. 그렇죠. 서로 살려주고 이제. 왜냐면 거기서 논리 구조가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알아차림과 반전에 있어서 니네 엄마도 이렇게 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논리가 약하면 아까 얘기한 테우스 엑스마키나가 되기가 쉽상이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알아차림과 반전의 전통을 따르면서 플롯의 중심을 놓친 케이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를 쫓고 하나를 놓친 얘가 배트맨 대 슈퍼맨이었군요. 아니 그거는 근데 진짜 히어로물은 캐릭터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싸움이었고요. 네. 어려운 싸움이라서 약간 망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히어로들끼리 싸우게 하려면은 기존의 히어로들의 구도를 다 바꿔놔야 되는데 수습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원작은 지금 쓸 수가 없거든요. 냉전 시대 네. 얘기여가지고. 네. 자 현재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전설 속의 산을 김태권 네. 세르파와 함께
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리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알아차림과 반전이라는 이야기에서 전부 나온 것이겠구나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가장 오래된 추리물로 오이디푸스 왕을 뽑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상 정말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종류의 새로운 히어로 유형이고요. 예. 지성 캐릭터, 직해.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하드보일드 탐문 스릴러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고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맞습니다. 가장 어릴 때 보게 되는 하드보일드 탐문 스릴러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니 그렇죠. 어린아이를 위한 맥스 페인이죠. 예. 오이디푸스랑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네네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머리에 똥을 싼 것이 누구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쫓아가는 내용이죠. 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스 페인 시리즈를 해보시면 초반부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맥스 페인이라는 그 저 기억을 잃은 어떤 형사 얘기인데 예. 이런 형식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그 저희가 3회 때 네. 좀 더 자세히 다뤘었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방증법적 플롯이라는 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혹시 뭔가를 찾고 계시더니 그것이 네. 3회임을 확인하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 3회였나 3회였나. 예.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리고 그 알아차림과 반전 말씀을 드렸고 갈등과 네. 해결이라는 걸로 비극을 파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참 요즘에도 유효한 얘기여가지고 어떻게 갈등을 만들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 예. 어렵죠. 그게. 어렵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어렵게 나오는 책에는 분규와 해소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분규. 네. 예. 아, 점점 말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원래 히라버는 오히려 쉽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이제 그 꼬여가는 내용이고 뒤에 내용이 풀리는 내용인데 원래 네. 히라버에서는 데시스와 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시스와 리시스. 예. 히라버 단어에서 데오라는 단어가 묶는다는 뜻이에요. 꽁꽁 묶어 놓는 거고 네네. 리오는 푸는 겁니다. 데오, 묶은 거를. 데오 리오. 데시스 리시스. 네. 그러니까 데시스 리시스는 묶기와 풀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훨씬 쉽네요. 뭔가를 묶어놓고 풀어놓고 예. 떡밥과 배수, 그쵸? 갈등과 해결. 그러니까 열심히 묶어놓고 매듭을 아주 안 풀릴 것처럼 묶어놓고 네네네네. 뒤에서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다가 안 풀리면은 데우스 마키나가 나오는 거죠. 칼을 잘라버려. 야 모든 게 이렇게 있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중요하고 비극의 구성은 이게 꼭 들어간다. 그, 예, 데시스와 리시스인데 이 과정이 플롯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이유가 있어서 묶였고 예? 이유에 맞게 풀려야 된다. 비극이라는 그쵸?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아리스토 선생은 얘기했고요. 이게 만약에 안 풀려가지고 다른 힘을 갖다 쓰거나 흐지부지 풀어버리고 엉망으로 풀어버리면은 네. 욕먹는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현대어를 번역을 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 스토리 강의를 하거나 작법서를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야기의 초반부는 우연히 벌어져도 괜찮지만 그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주인공이 우연하게 승리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예,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클라이맥스나 3장 구조의 3장에서 주인공은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지 얘가 주인공으로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연으로 나와있던 사람이 다 도와줘서 해결이 돼버린다거나 하면 이건 현대판 의미에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거고 데시스 리시스가 안 된 거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해결 부분에 묶어놓은 걸 푸는 부분에 권총이 사용됐다 그러면 그 권총은 묶는 단계에서 사전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쓸 때 풀기를 먼저 구상하고 나서 그 풀기를 보면서 거꾸로 앞부분을 역산해서 묶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업 같은 걸 보게 되면 예. 마지막 최후의 업을 대결. 풀어야 되는. 그렇죠. 불교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UP. 죄송합니다. 픽사의 업이죠. 거기서 꼬여있는 업을. 예. 그 할아버지가 예. 그 적과 대적할 때 사냥개 무리와 싸우고 쫓고 쫓기게 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모든 개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의 바닥에 꽂혀있는 테니스공을 뺍니다. 그 테니스공을 던져요. 예. 개들이니까 막 달려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는 신이 나오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야기의 제 초반부에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부터 지팡이에는 테니스공이 꽂혀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을 예를 들면 예. 자잘한 부분까지 보자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한 번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1필리즈로 써서 끝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그렇죠. 얘기가 중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놓고 나서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하다가 아 그러면 테니스 공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테니스 공이 나와야 되겠네 진작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건 거죠. 미리 뭐 중요한 대사를 앞에서 넣어놓는다거나 이게 다 고쳐쓰기부터 그렇죠. 본 게임이잖아요. 이거 창작하실 때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포스트잇에 잔뜩 써가지고 줄줄이 붙여놓잖아요. 아,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시간 순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집필하기 직전에는 이게 논리 순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왕좌의 게임 작가가 붙여놓은 테니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포스트잇과 뒤에 포스트잇 사이는 논리적인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갈등과 해결이라는 정말 전형적인 원칙 이것이 아주 오래전 시학에서부터 언급이 됐군요. 예,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인물이 꼬여요. 음흠. 엄청나게 묶여요. 인생이 막 묶이고 꼬이고 매듭이 막 지어지다가 네네.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 내가 죽게 되다니 하면서 힌트를 줘요. 네.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선 아 내가 찾아 헤매던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하면서 풀어주고 네네. 이렇게 우린 다시 만났어요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끝이 나는 거를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예. 제일 좋아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들이 또 남아있는 사례가 적어요. 맞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맨날 듣고 있는 말 제일 처음 누가 했을까라고 해서 따라가 보았더니 대부분 아리스토 할아버지한테 간다는 부분이 예. 이 시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언급하는 이유군요. 과학사 쪽에서는 그 망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틀린 얘기도 많이 해서 아, 그렇죠. 과학사 쪽에서는 시대의 사기꾼이죠. 모르면서 뭐 자꾸 말을 해갖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틀린 얘기도 많이 했다. 하긴 뭐 일부러 누구 등치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해놓은 분류가 계속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여러 가지로 기틀을 잡아놓은 사람인데 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야기 작법으로만 놓고 보면. 뭐 단군이에요, 진짜. 해놓은 얘기는 이 사람이 다 해놓은 얘기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 말, 예.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하나 듣고 싶은 거 있는데, 예. 카타르시스 얘기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도 시학에서 언급된 건데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는 그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학에서 우리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예. 시학에서 오지 않은 것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재밌네. 6장 시학에서 오지 않은 것들. 작법책들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학을 찾아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많이 하지 않거나 네.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한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한번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아까 방금 나왔지만 플롯은 인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딱 부러지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단어도 쓰진 않았고 미토스라는 이야기라는 단어를 썼고 인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게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아 지금 다 그 아리스토 할아버지의 말을 좀 약간 뭐랄까요 자연어 현대어로 어느 정도 번역해 주시고 계신 거군요. 그 뒤에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논리적으로 플롯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는 대충 다들 다른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이제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끝말잇기에 따라서 이어져야 되고 끝말잇기가 뒤집어지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그 얘기는 안 했겠지 뭐 그렇게 라임을 맞췄나 이런 거 아니었겠죠. 네,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겠지 라는 얘기가 됐는데 카타르시스 같은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네. 비극의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극은 무엇이냐. 우리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이 행동한 어떤 액션들이 있는데 네네. 그 액션을 모방한 것이다.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해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약간만 얘기가 새나가서 행동의 모방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인물을 모방한 게 아니라 행동을 모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물을 모방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일생을 다 이야기에 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 중에서 인과관계가 맞는 것만 추려서 따와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가 헤라클레스를 주인공으로 비극을 쓸 때 헤라클레스가 한 모든 얘기를 쓰려고 하면은 드라마가 망한다.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만 따서 그 사람이 했던 그 행동 하나만 따가지고 그걸 모방을 해야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예전과 맞지 않은 이 사람의 성격 부분은 다루지 않으면 된다. 아. 그래서 보면 신화들을 보면 유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 보이는 게 뭐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가령 뭐. 이 신화랑 이 신화가 좀 겹치는 느낌이 든다. 섞여 있는 느낌이 든다. 그건 원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이웃 도시의 영웅이 이걸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요즘에 중요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캐릭터 설정하면서 평생 그쵸? 보내지 마라. 다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겁니다. 그게 재미있는 건 알죠. 예. 그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해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를 다 설정해놓는 게 아주 재미있는 놀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위해서는 그 모든 설정들을 설명할 수 없고 예. 이 주인공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걸 다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리스토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군요. 행동의 모방이라는 말로 그거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비극의 정의로 돌아와서 행동의 모방을 하고 우리보다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냐 하면은 비극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의.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쫄딱 박살나는 꼴을 보여줘서 공포와 연민을 자아내고 이를 통하여 그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네. 라고 해놨어요. 네네네. 그리고 행동의 모방이 뭔지를 길게 얘기합니다. 공포와 연민이 뭔지도 길게 얘기를 해요. 예예.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이 책에 다시 등장은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포와 연민이라는 말 나오는데 예. 카타르시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공포와 연민이라는 감정은 보고선 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공포죠. 네. 드라마에서 이제 그렇죠? 사람이 겪는. 네네네. 그다음에 연민은 아,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뚫딱 망할 수가 있나. 딱하다. 하는데 그 공포와 연민의 감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고 이 감정을 키워야 되냐 안 키워야 되냐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식의 학파가 쫙 나뉩니다. 제가 이해했던 카타르시스 개념은 그거였거든요. 특정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어도 예. 상관없이 계속 더해줘서 예. 넘쳐서 비워질 때까지 가줘야 이야기가 된다. 그게 곧 카타르시스다. 즉 넘칠 때까지 부어서 터져나오는 눈물, 터져나오는 그쵸? 웃음 등등 예. 터져나오는 분노 예. 여기까지 나와줘야 그 감정의 통이 비워진다. 이 얘기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경우가 있고 예. 또는 그렇게 키우지 않게 뽑아내는 것이 카타르시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카타르시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식사 중에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아, 네. 설사약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까따라는 말이 원래 그 아래로 내리는 아래로라는 뜻이고 그걸 이제 까트 해가지고 카타르시스 해서 내려주는 약. 내려주는 그 용제 그렇게 되는 건데 대설하게 하제죠. 하제. 점잖은 말로 굉장히 고급이에요. 하제 네. 설사약이 아니라 하제 네. 뿌지찍이 아니라 그렇죠. 하제 카타르시스 아,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뿌지찍 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뿌지찍이 안 좋은 거를 속에 담아두면 안 좋으니까 팍 뿜어져 나오게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 드라마에 그걸 보고선 안 좋은 게 더 꽉 차게 돼서 뿜어져 나오는 건지 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일부러 기름 한 숟가락을 먹으면은 속이 네네. 비워진다. 이게 그러니까 관장이냐? 뭐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아, 그럼 카타르시스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입장으로 논쟁 중인 개념인 거군요. 보통 그 큰 학설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이 일곱 번째 학설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굳이 정리를 다 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네. 학계 학설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건 아 근데 이분은 정말 좀 근거가 있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소개할 건 아니지만 학계의 예. 크리스토퍼 논란인 거예요. 새로운 플롯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게 새로운 학설 모델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야 대단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 카타르시스 얘기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속에 있는 공포와 연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부글부글합니다. 그럼 이거를 더 키워가지고 쫙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내릴 것이냐. 정리하면 이거네요. 카타르시스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의견이 있다. 그리고 또 이걸 과연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 이제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나가는군요. 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그럼 거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특정 정서를 해소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의 힘 요거에 대한 게 카타르시스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의 원래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표현만큼은 정말로 이거를 의식을 하고 의식하건 무의식적이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슬픈 연극이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또는 만화에서 이걸 보는 다음에 아 시원하다. 아 후련해졌어. 후련해졌어. 시원하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죠. 실컷 울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 그 한자어로 보니까 그 정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감정의 이런 거 카타르시스 정화해소. 더 재밌는 건 요즘에 10대나 젊은층으로 갔을 때 비속어로 사용하는 용어도 재미있게도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과 닿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 뭐 지리겠네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카타르시스의 어원과 의미가 같아요. 신기한 계속.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원해졌어 후려졌어라고 하는 게 내리고 난 다음에 지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싹 풀린 기분 그 짧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죠. 답답해하는 근데 정화해소 속이 편해지는 짧은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위장의 소화제고 이제 아래로 내리는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시학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 인지 강의 노트 인지 모르지만 그 기록에서 중요하게 언급됐던 얘기 중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김태권 작가님께서 플롯이라는 건 중요하고 볼거리는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처음 거기 언급됐었다. 두 번째는 데우스 엑스마키나 쓰면 곤란해. 그죠? 예. 알아차림과 반전이 이야기의 구조다. 예. 갈등과 해결이라는 구조가 이야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카타르시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을 처음 잉태했다. 요 정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가 행동의 모방에 관련해서 그쵸, 행동의 모방. 통일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통일성을 강조는 했어요. 네네. 통일성을 강조는 했는데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삼일치의 법칙 해가지고 뭐 장소의 통일, 뭐의 통일, 뭐의 통일 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언젠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적당히 통일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가 통일되었냐 하면은 행동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캐릭터 일관성인가요? 캐릭터 일관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격의 통일이 아니라 인물의 통일이 아니라 행동의 통일이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예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헤라클레스의 얘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모든 장면에 헤라클레스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통일된 드라마는 아니다. 헤라클레스의 어떤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 관한 얘기만 모여져 있으면 이게 통일된 드라마다. 그 논리와 약간 맞는 얘기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학에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아니 이거는 시학에서 언급된 거죠. 근데 이거를 나중 사람들이 극도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게 통일되어야 돼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고 시간대에 같이 일어나야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한 거고 너무 과한 해석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거 그래 맞다. 그래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궁금했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예. 그렇게 좋은 작품으로 최애캐라고 했잖아 지금. 내 최애캐는 오이디푸스 왕. 왜 그런 거예요? 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전부 다 구현된 게 오이디푸스 왕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이디푸스 죄송합니다. 둘이 헷갈렸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오이디푸스 왕 최고다 최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오이디푸스 왕이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서 참 잘 쓴 드라마다 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남아있는 그리스 비극들을 보니까 오이디푸스 왕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좋다고 얘기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 그렇군요. 여러분들 네. 오이디푸스 왕 자세한 언급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권옥주 작가님 말씀하셨던 3화 가시면 됩니다. 변증법적 플롯편에서 깊이 있게 다뤄봤어요.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걱정되던 버거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역시 우리에겐 김태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시학에 대한 이 멋진 소개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있죠. 아 이런 반응이 나오시기보다는 네. 정말 웃겼다 이런 거. 그렇죠. 죄송합니다. 반응이 확실히 선비예요. 저같이 모진 말을 못하고 그저 웃고 계시네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저는 시약을 읽지 않았지만, 아, 내가 시약의 상당 부분을 그냥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좀 새로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보편화된 내용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기 전에 몇 가지 찾아본 게 있는데, 예. 이제 시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된 작품들이 약간 뭐 소실되고 이제 주석화돼가지고 이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 그 다른 분이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이제 예시를 해가지고 뭐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번에 이제 작가님 말씀도 듣고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창작하는 입장이니까 그 책을 한번 봐야겠다. 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으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약에 대해서 내가 제가 혹은 주변 친구들이 동료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아, 이거 읽어야 되나라는 부분이었다면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시약은 공부를 하기 위해 본다기보다 이미 내 안에 체화되어 있는 것들의 근원을 따라가기 위해서 본다는 느낌이랄까요? 모르던 걸 알게 해준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몸에 붙이고 있는 이야기의 원칙들이 어디부터 시작됐을까? 누가 얘기했을까? 같은 그 오리진을 찾아가는 느낌의 텍스트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예, 예. 예. 보통 6장부터 보시면은 차라리 편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 우리한테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에서 어떤 자음과 어떤 모음을 쓰면 시가 더 예뻐진다. 그런 얘기를 한참을 떠듭니다. 그런 건 진짜로 읽기 힘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궁극의 플롯이라는 이야기 작법에 대한 팟캐스트를 하다 하다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갔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여기 계신 작가님들의 이 박식함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시약에 대한 한입거리 다이제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작가로서 어떤 근황을 가졌냐 이걸 위해서 어떤 컨텐츠 작품 이런 것들을 즐기고 오셨는지를 얘기해보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궁극의 플롯의 마무리 코너. 이달의 컨텐츠 뭘 즐기고 오셨나요들? 네, 저는 이종범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게임 니어 오토마타를 즐기고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플스 사고 처음으로 좀 몰입해서 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렇게 무슨 게임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소개를 한다면 니어 오토마타. 그 약간 그 멸망한 세계 속에서 기계 사이보그들이 뭐 탐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미 포인트는 제가 느낀 재미 포인트는 사실 스토리도 좋고 뭐 하지만 저는 조작감이 좋았습니다. 조작감. 아, 네. 이게 이제 그 스타일리쉬 액션이라는 장르가 아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정범 작가님이 그 게임을 하시는 걸 보고 별로 재미 없겠다.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네. 그런 표정이었어. 내 스타일은 아니야라고 그냥 건너뛰었어요. 네네.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마침 무료 체험판이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죠. 그 뒤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타임머신. 미래 2회차. 미래로 네. 가는 타임머신. 근데 그 진짜 그 캐릭터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고 디자인도 이 게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제가 이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습니다. 조금 느껴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니어 오토마타 못하는 주변 지인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그 대사에서 느껴지는 오그라드는 감정이 있어요. 뭐 있잖아요. 그 이것이 죽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춥고 외로워. 뭐 이런 그 중의스러운 대사와 이런 분위기가 아, 안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항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고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쓸쓸함이잖아요. 그죠. 쓸쓸하죠.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쓸쓸해요. 보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라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죽음과 언제나 항시 각각이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안드로이드 시체가 널려 있고 스팀펑크 느낌도 좀 나고요. 그러네요. 쓸쓸한 느낌. 취향의 총합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뭐 플스 좋아하시는 분들 니어 오토마타 스타일리쉬 액션, 액션감 조작감 유주 좋아하시거나 그런 종류의 그 세카이계라 그러죠. 네. 세계가 멸망하고 중요한 건 너와 나뿐. 이런 종류의 정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캐릭터는 누구죠? 최애캐. 최애캐? 네. 니어에서? 네. 당연한 가요. 당연히 2B죠. 아, 당연히 2B. 네. 알겠습니다. 2B.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주인공. 한번 보시면 알아요. 네. 눈 가리고 있는 주인공. 개인적으로 네.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서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애니메이션 30프레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네. 저는 어떤 컨텐츠를 즐겼냐면 쿄고쿠. 저거 왔어요. 아, 이게 일본 사람 이름이라 가지고 쿄고쿠 나치코라는 그 소설가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그 아키 시미즈라는 분이 이제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우무베이 여름이라든지 뭐 저 한 3부작 정도 되던데. 단편 만화인가요? 중편 만화. 5, 6권 정도 되는데 한 국내에 정식으로 나온 만화가 한 3편 정도 돼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고서점을 운영하면서 어느 신사의 신주기도 하고 퇴마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도 취향의 총합이네요. 괴기스러움. 근데 이 사람이 유령이라든지 이런 걸 안 믿어요. 네. 뭐야 퇴마사인데. 퇴마사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박학다식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소해주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제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장르는 이제 추리 괴기 소설에 가까운데 대생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시미즈 아키 작가. 네. 네. 그래가지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다시. 그 우무베의 여름이라든지 우무베의 여름. 네. 망량의 상자하고 망량의 상자. 네.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일단은 다 사시기보다 네. 한 편 정도는 사보시고 취향.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남은 세 편을 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취향 타는군요. 네, 아니, 혹시 모르는 거죠. 네네네. 네, 선비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인공이 매력적인데 네네. 세 편의 공통점이 주인공이 처음에 잘 안 나와요. 아. 사건이 저지르지고 나서 주인공이 이제 친구인 이 사람을 또 찾아가는 또 다른 주인공 도와줘. 그런 종류의 네. 그런 종류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이야기 그렇죠. 스타일이. 네. 그 이분 이 소설가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좀 여러 편이 나오다 보니까 가령 이제 왓슨이 이제 사건에 이제 부딪히고 나서 이제 홈즈를 찾아갈 때 그게 이제 일곱 마지막에 이제 홈즈 등장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직 이야기가 해소되는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에요. 네. 한번 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와 이거 아세요? 저희 이달의 콘텐츠 진행한 이래로. 만화가로서 만화책까지 온 게 지금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우리 맨날 딴 얘기했는데. 게임 얘기하고. 역시. 김태권 작가님은 이달의 컨텐츠 뭔가요? 아 만화를 딱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일단 녹화 때문에 V4 벤데타를 보고 네네. 그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머리를 잘랐고요. 아 네네. 그래서 겹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저는 V4 벤데타에 나오는 인물과 같지 않아요. 예. 이토준지 만화에 나오죠. 예, 그쪽이 가깝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쪽이.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노베이터 예 정말 재밌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되게 그 컴퓨터를 발명하고 네. 이게 어떻게 인터넷까지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되었는가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쭉 모아서 보여주는 집단적인 일종의 전개예요. 일종의 열전 같은 느낌. 일종의 창세기네요. 현재 예. 디지털 시대의 창세기.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같이 또라이입니다. 초창기는 약간 우리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예. AI와 안드로이드의 세상이 됐을 때 예. 그 이노베이터라는 책의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으니까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정말 괜찮지만은 집안의 삼촌이나 집안 어른이면 좀 피곤할 것 같다 그런 정도잖아요. 네네네. 잡스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그래요. 하나같이 제정신 아니고요. 로마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다 또라이잖아요. 예. 비슷한 거겠네요. 그
그리고 그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여성 프로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여성이었고 네.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사실은 논쟁거리인데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발명되기 100년 전에 프로그램의 개념을 하고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언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군요. 진짜 이노베이터들의 얘기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컴퓨터가 발명이 안 돼가지고 1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경마 도박에서의 승률을 대단하는 승률을 장비를 하고 쩐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재밌네요. 아주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이고 예, 예. 열전 같은 형식의 책 이노베이터. 그 스티브 잡스 전기 썼던 월터 아이작슨이 썼는데 그 전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저는. 네. 저의 이달의 컨텐츠는 음반입니다. 음반. 최근에 제가 그 과학하고 앉아있네 파토 형님하고 예, 예. 같이 제 음악 친구들 모아서 정기적으로 예. 홍대의 어떤 펍에서 재즈 잼 나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흥 연주를 하려고 모여서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는. 현재 몇 가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건 이제 정기적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 반에 한 번 이렇게 하니까 그 스트레스 풀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설사를 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하제를 먹으려고 가서 이제 재즈 연주 뭐 즉흥 연주 이런 걸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즉흥 연주를 제가 그동안 많이 피했었어요. 드럼을 16년을 쳤거든요. 재즈 팀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하면은 합니다만 즉흥 연주를 하는 즐거움보다는 같이 연주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는 즐거움이 좀 더 컸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잼 나잇에서는 자유로운 나의 저의 즉흥 연주 타임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빨리 하고 싶다 빨리 기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참고가 될 만한 그 역사 속의 명반을 찾아가지고 소니 롤린스라는 그 테너 색소폰의 거장입니다. 거장인데 소니 롤린스의 뉴왁스 타임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NEWK apostrophe S 타임. 거기 보면 이제 드럼 주자의 드럼 솔로가 되게 뭐랄까 이게 재즈 솔로지라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 앨범을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재즈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아 나 너무 난해한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형적인 느낌의 재즈를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권해봅니다. 소니 롤린스의 뉴왁스 타임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색소폰 콜로서스 같은 앨범도 굉장히 편하고 좋고요. 제가 재즈는 잘 모르지만 브루벡 밴드가 테이크 파이브 할 때 원래 그게 드럼 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데이브 브루벡. 왜냐면은 네. 5박자의 헤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드럼 부분이 드럼 솔로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끝내줍니다. 예. 네. 브루벡 밴드 그 사람도 한 명이 또 다른 천재인데 예. 테이크 파이브라는 그 앨범 그 곡의 이런 거예요. 재즈 그 당시 초반의 재즈는요. 기존에 존재하던 유명한 민화, 설화 이거 가져가 스토리 쓴 것처럼 유명한 민요나 그쵸. 클래식의 유명한 곡이나 영화에 쓰였던 곡이나 아니면 뭐 디즈니에서 쓰였던 OST 이 곡을 가져다가 같이 한번 연주하고 빅북이죠.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막 변주하면서 즉흥을 하는 시기 초창기 재즈였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오리지널 넘버를 쓰게 되면서부터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한 고전 재즈 곡들은 예를 들면 뭐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 디즈니 피노키오 노래거든요. 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라웨스 뭐 그것도 그렇고요.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이제 디즈니 곡도 많고 막 그런데 이제 데이브 브루벡의 Take Five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거든요. 근데 그 테마 타이틀 멜로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그만큼 끝내주게 썼다는 거죠. 딱 귀에 걸리게 썼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천재적인 거예요. 재즈는 보통 그 부분 그 뭐라 그럴까요? 즉흥 연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테마라고 하죠. 그 앞부분에 같이 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테이크 파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죠. 완전체죠. 정말 좋은 곡이죠. 훈련소에서 옆자리에서 코 골던 분이 거기 드럼 솔로 부분을 연주를 밤마다 하셔서 되게 음악이 듣고 싶었는데 밤마다 드르릉 쿵쿵 이걸 하셔가지고 해결. 네, 죄송합니다. 알아차리면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도 작가답게 각자 컨텐츠를 잘 즐기고 오셨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개념의 소재를 다뤘지만 덕분에 매우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모임 때에도 재미있는 작법 이야기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팟캐스트 이정범의 웹툰 스쿨의 작법 이야기 궁극의 플롯
그 11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